갑니까? 자, 갑니다. 방향 쏘세요, 하세요. 쏘세요. 쏘세요. 네가 쏜게 아닌데. 응? 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저 애청자 여러분. 아이고, 예. 네. 우리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방송 보시면은 암이 당할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세요. 그렇죠. 저희가 암 걸리고 있습니다. 아이, 우리는 이 지겨운 거를 갖다가, 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보고 이게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되니까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예, 힘들어요. 예. 예, 정말 토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자,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그게 암이 나으신다면은 저희가 암 걸리죠. 뭐 아니, 저안 괜찮. 걸릴 거야. 혼자 죽어요. 오늘 검사하고 왔잖아요. 예, 오늘 저, 안 걸렸어요, 그래서? 암은 없는 것 같고, 예. 어우, 내 자고 있는데 누가 똥구멍에다 뭐 쑤셔 넣었어. 그 느낌이 어때요? 한번 당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자, 프로포폴 받고 있어가지고, 그 프로포폴인가요? 그 네, 뭐, 맞아요. 프로포폴. 어이, 그거 뭐 그냥 바로 잠들더라고요. 한 방에 훅 가버리더라고요. 오늘부로 이제 처녀성을 잃어서 이제. 어우, 씨, 똥구멍이 뚫렸습니다. 아무튼 간에, 가니까, 요즘에는 스케일링은 보험이 된다 하더라고요. 스케일링. 치아 스케일링. 그래요? 예, 보험된다고 하시니까, 스케일링만 자주 해도, 뭐, 치주염이나, 구강 질환은 많이, 이제, 제거가 된다고, 여러분, 그냥, 보험되니까 자주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뭐 해보세요. 요즘에 제가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 예. 예. 자, 김정민의 자연사 박물관, 우리, 이게, 페이지 넘기고 있죠. 아니야, 대. 제 아까. 아, 있구나. 김정민의 자연사박물관, 예, 시작합니다. 예. 자, 네이버에서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검색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거 신청 공개방송 공개방송 신청하실 분들은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네이버 들어가시면은 배너가 있습니다. 예. 배너에 가셔가지고 클릭하시고 자기 기입하시면 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유튜브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이제 생방송 중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에도 우리가 영상을 같이 올려놓습니다. 예. 양쪽에 가셔가지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좀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유, 자연사 박물관 오늘 PPL 많네요. 자연사 박물관 공개 방송을 합니다. 1월 28일 일요일 날 돌아오는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오후 6시에 신촌 바에서 우리가 바를 하나 통으로 빌렸습니다. 이제 10만 원씩 열심히 내고 오시는 분들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빌렸습니다. 신청자에게 세부 장소 문자 통지를 해드리고요. 예비 대학생에서 30대까지 젊은 청년들 오십시오. 청년들. 우리 저 어머니들은 저 다른 날 오시고 예, 지금 20, 30대 청년들 우리가 맥주를 250병을 쌓아놨습니다. 250병 맞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추가돼 계속 우리가 쌓아 놓을 거예요. 예. 맥주로 왔으니까 그냥 맥주 만원 내시고 와가지고 맥주 무한정 드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를 우리가 만 원을 받는 게 이거 허위 신청 방지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무료 강의를 했더만 한 70명, 신청은 75명 정도 들어왔는데 실제로 온 사람은 뭐한 50명 조금 넘어, 60명이 조금 안 돼요. 그 원래 장사할 때도 상대방 장사 망하게 할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파애들이 와가지고 한다고 신청만 해놓고 안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많아요. 저희가 참가비 만 원을 받을 테니까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에 가서 홈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강연 신청하는 배너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메인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우측에 보시면은 배너가 깜빡깜빡거리니까 거기다가 신청을 하시되 1월 28일 일요일 오후 6시 신촌 뭐 여기서 한다고 이 날짜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장소는 언제 알려주는 거예요? 신촌바? 아니, 세부 장소는 문자 통지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일단 만원 입금하시고요. 예. 그럼 우리가 무료로 만원안 받고 무료로 하려고 했는데 장난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피해를 보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거 40명 선착순이니까 빨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강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녹화하는 거를 그쵸. 현장에서 같이 뭐 보면서 보다가 뭐 뜬금없이 질문도 하고 뭐 뭐 주고받고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신청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
제2의 2030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개 특강 1월 17일 날 이번 주 화요일이죠. 아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그렇죠. 어, 지난주 화요일 해가지고 60명 조금 못되게 왔습니다. 예. 와가지고 청년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뭐 이때도 뭐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아, 청년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가지고 사람들 많았죠 그때도. 예. 아 그리고 또 뭐 특별한 손님도 오셨더만요. 뭐 여러 사람들이 왔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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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누구시죠? 몰라요. 모르세요? 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예. 뭐 전직 대통령 후보까지 출마하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박사님 강의를 쭉 들으시고는 방송이 끝나자 강연이 끝나자마자 또 조금 더 이렇게 강연을 해달라 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해드렸더만 우리끼리 또 식사하는데 차 마시는 데까지 쫓아와가지고 박사님한테 또 이야기를 해달라 그 잘 못 알아들으신 거죠. 충분히 다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뭐 무슨 얘기 뭐 반중집회 하시라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아 그 이제 반중집회 하면 안 된다 그러길래 나는 죽어도 해야겠다라고 했죠. 예. 반중집회를 뜯어 말리시러 오신 거더라고. 아니 그 오셔가지고 박사님 강의 들으시면 되지. 그 청년들 앞에서 인사를 좀 하게 해달라고 이게. 자기 정치하러 온 거지, 뭐.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젊은 애들이 싫어하는 게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 보수 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예전에 그런 권위적인 거를 좀 많이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예. 권위적인 걸 없앤다는 게 맘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고리타분함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뭔지 알 거예요. 우린 알아, 그거를. 예. 그 고리타분함이라는 거.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갖고는 젊은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고 호응도 안 해줄 거예요.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예. 뭐 VIP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앉는 순으로 앉는 것이지 예. 뭐 특별히 VIP석을 준비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소개를 해준다거나 발언권의 기회를 준다.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왜? 예. 우리 하는 모임이 온 거잖아요. 예. 우리 원래 청년들 모집한다고 했죠. 그죠. 어제 나이 든 사람 오라고 했나. 그죠. 예. 왔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들을 앞쪽으로 앉히고 나이 드신 분들 오히려 저 뒷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왜? 대상이 지금 우리 명확하잖아요. 그죠. 청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앞쪽으로 자리 만들어 달라 해서 할 거예요. 이거 참, 난감하시더라. 예. 다음부터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박사님 강의를 들으세요. 그냥 돈 내고 와서 들으시는지. 예. 그러시면 되죠. 그렇죠. 왜냐면 뭐, 저희가 무료 강의하는 건 사실 청년들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뭐, 아무튼 간에 뭐, 그렇습니다. 예.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2월 3일은 3일 15시까지 박정희 아카데미 수강생을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2월 3일 15시까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memoaf@daum.net으로 신청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니까는 일주일 동안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 이거 완전히 그냥 빡세게 시키네요. 뭐 우린 이 시간 우리 혼자 하는데. 뭘 빡세. 빡세진 않아. 뭐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우리가 왜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를 이렇게 배워야 되냐면 이승만 박정희 사실은 벤처 왕입니다. 벤처 왕. 한국이란 이 나라가 이 컴퍼니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입 하나 들고 미국 가가지고 샬라샬라 해가지고 야 우리가 공산당들 다 막아줄게 이래가지고 무기 받아오고 원조 따오고 돈 받아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기업으로 치면은 벤처 기업 사장님들이 밖에 나가서 영업해가지고 물건 따오고 돈 따오고 하는 뭐 그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외교술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죠. 배워야지 뭐 기업도 해먹고 뭐 벤처도 하고 하든지 하지.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정규조 교육을 받으면요. 커서 우리 인위처럼 돼요. 중국 가서 처맞고 밥도 못 얻어먹고 뭐 그렇죠. 미국 가서 완전 찐따 취급당하고 뭐 그랬나니까. 우리 강경화처럼 됐나니까 강경화처럼. 그럼요. 예.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이 국제 외교 관계 협상의 달인들 이런 교육을 들어야지만 그렇지. 이제 클 수가 있으니까 조금 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 자기 인생에 있어 가지고 일주일은 짧은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 가지고 많이 오셔서 듣기 바랍니다. 예. 이거 뭐 건 저 홈페이지에도 이게 올라와 있나요? 공지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있대요. 예. 아, 그래요? 있다니까 거기 가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예. 그 다른 보수단체 쪽 것도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많이 요 줌으로 좀 땡겨 주십시오. 요 예. 이런 걸 배우니까 요 줌으로 좀 땡겨 주십시오. 예. 예. 좀 땡겨서 자, 좀 쉽게 보시면 볼 수 있게. 자, 뭐 여러 가지 뭐 만주 일본 그리고 박정희 한국 고도 성장과 국가 혁신 체제, 박정희 부국 강병, 박정희 6.25와 베트남 파병, 박정희 혁명과 유럽 산업혁명, 박정희 방위산업과 핵개발, 박정희 경제학과 김대중의 대중경제론, 10월 유신 어떻게 볼 것인가, 박정희 모델의 세계화, 박정희 새마을운동의 본질, 한국 국교 정상화 바로 알기, 박정희 100년의 의미, 만주 일본 그리고 박정희.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사실은 이제 박사님이 하는 게 범 알타이 역사관을 가지고서 지금 뭐 그쵸. 글로벌 이제 역사 국제 교과서 만드는데 지금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국가들한테 사실은 우리나라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새마을 운동 정신을 좀 퍼뜨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한류라는 게 맨날 똥꼬파서 있고 맨날 춤추고 하는 거 그런 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개발도상국 국가한테 그 경제적 자립이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 그런 게 진짜 그 한류를 할 수 있죠. 그 주변 국가들한테 존경도 받을 수 있고. 예.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듣고 이게 좀 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자 문제 우리도 저기 지지율 조사해 봅시다. 예. 문재인 임기가 2월 말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아 이거 우리 거 보면서 지금. 예. 아 우리 사이트 밑에다가 밑에 보시면 좋아요 이거 엄지 손가락 있죠. 요거 문재인 임기가 2월 말까지다. 2월 말까지만 하고 내려가라. 이런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반대한 사람은 싫어요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렇죠. 네. 그 이상한 저 적극 찬성한다. 뭐 부정적으로 찬성하지만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 요즘에 뭐 문재인 지지율 네. 조사하는데 반대한다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 그런 거죠. 우리도 찬성하면 좋아요. 반대하면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죠. 우리 요거를 우리 박사님 사이트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가서도 그, 똑같이 왜 또 우리 사이트 제 사이트에도 해킹 들어오게 그래 또. 응? 거기에서도 이제 그 구독 신청도 눌러주시고 아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 신청 눌러주세요. 네. 반대한 사람은 가만히 하지 마라. 가만히 계세요. 네, 그러면 되겠네. 반대하신 분 나가시면 되고 탈퇴하시면 되고 긍정적으로 하신 분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돼요. 네. 문재인 임기 2월 말까지. 아니, 어디에 댓글에 보니까, 야, 문재인, 여론조사 한번 해보자. 문재인 지지율, 진짜 실제 여론조사 한번 해보자.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야, 좋아요 눌러.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 싫어요 눌러. 아, 야,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 좋아요 눌러. 뭐, 그랬더만, 이, 문재인 싫다가 이게 뭐, 몇만 클릭이 나오더라고요. 아, 어디세요? 네. 일베에서 아니면 일반 네이버? 아니, 일반 그. 일반 거기서?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뭐, 기사화 했는데, 밑에 댓글에. 야, 문재인 실제 지지율 조사해보자 하면서, 야, 문재인 뭐, 싫어하는 사람은 좋아요 눌러라 했더만, 어마어마하게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야, 그 정도 격차 벌어져 여론조작 이제 어려워지는데. 예, 여론조작이 어려워지죠. 예, 너무 벌어지면은 조작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들킬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돼요. 아니, 지금,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젊은 애들도 싫어해요, 지금은. 예. 아니, 그리고 옛날에 서울시에서 뭐 했냐면은, 그 노숙자들한테 막 무료로 핸드폰 나눠주고 그렇죠. 했다고. 예. 나눔의 그 전화인가, 그거. 뭐, 그리고 통장도 나눠주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면 그 전화기가 다 중국 애들이 다 수거해 간 거지. 그 대포폰, 대포통장 만들 때 쓰는 방법이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 전화기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는 거죠. 이, 저, 여론조작을 하는 당연하죠. 거죠. 당연하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저기, 여러분, 여론조작에 그, 뭐, 문재인 지지율 70%, 60%, 그거 믿는 사람 개돼지. 예. 그렇게까지 여론조작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표할 때는. 그죠. 걔네들이 가서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뭐, 투표 연령을 18세까지 낮춘다 하더만은. 지금 낮추면 져요. 비트코인 때문에 큰일 났어. 분노한 중고생들이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중고생까지 집어넣어서 이거 하잖아요? 그건 걔네들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요즘 뭐 초등학생도 비트코인을 엮여가지고. 뭐 그러니까. 엄마한테 등장 맞고 이런 애들이 있더만. 요즘은 애들 게임에다가 비트코인으로 뭐 물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다더라고요. 어차피 그 카카오 게임 많이 하는데 카카오톡을 갖다 중국 회사가 샀지 않습니까? 텐센트라는 데가. 그것도 저거 중국 인민해방군에 연결된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쓰면서 카카오 뱅킹을 하건, 그 다음에
거기서 게임 살 때 비트코인으로 무슨 아이템을 사건 결국 여러분들은 어, 중국이 우리에게 겨냥한 핵미사일, 각종 군함, 장비들을 그 사는 국방비를 보태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 무기를 살 수 있게 우리의 국방비에 보탬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그 공산당 중공군에게 그 군비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이거 이야기를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통신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그 중국 해방군이 인민 해방군이 강남에 있는 어떤 회사가 어떤 특수한 거를 만들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아 그거 이제 화웨이가 예. 우리나라 그 서버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핸드폰의 통신을 다 도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 통신 3사에 들어간 중계기가 통상적으로 통신사가 틀리면은 이 기밀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이 그 통신 중계기는 다 따로 쓴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화웨이로 통일이 돼버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이 속된 말로 박사님 전화번호를 안다 그러면 박사님 폰에다가 이상한 바이러스 심어가지고 박사님 핸드폰으로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도청할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 특히 기밀을 다루는 기업인들 회의하실 때 이 반도체 배터리를 빼놓으십시오. 빼놓지 않으면은 역으로 그 다 듣는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화웨이도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이죠. 그죠. 예. 그 해방군에 그 외화벌이 소속 예하 부대의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대가 그걸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방첩 부대예요, 지금. 감시 그죠. 도청. 예. 그 역할 플러스, 그 다음 외화벌이까지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게, 이 강남에 조그만 회사가 어떤 물 제품을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찾아왔다는 게, 찾아달라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다는 게 상당히 놀랍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도청된다는 이야기죠. 성기장 핸드폰도 최근에 좀 막갔잖아요. 나 요즘 내 제품도 네?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님한테 전화하면은 발신이 발신자 제한 표시. 발신자 제한 표시가 뜨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와서 보니까 내 폰에 누가 손을 대가지고 발신 번호가 안 뜨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폰이 지금 이상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우리 독자분께서 이제 명함을 가져가셔도 제가 저한테 전화 오면 내가 모르는 번호를 안 받아요.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네, 왜냐면은 온갖 그런 것들이 좀 많아갖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 지금 그냥 문자로 보내주죠. 문자 보고서 답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예예. 뭐치는 그렇습니다. 그럼 박사님 지금 반중 시위 하십니까? 하려고 했는데. 아니, 하여튼 좀 생각 좀 하고, 왜냐면은, 그걸 하려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아니, 좀 조용히,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그리고 저는 참가한 적도 없는, 모르는 사람들이 막, 내 이름 팔아가지고 뭐 한다 그러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싫어요. 네. 왜냐면은, 집회를 하는 거, 저 이번에 하는 건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할 거고, 젊은 사람들을 90% 이상 넣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 채운다고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을 모이는 거 전 반대예요. 예. 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젊은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전도 짜고 노력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까발리고 막 와고와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제 이름을 걸고서 그 집회를 위한 모금 운동 할까봐 그래요. 모금 운동 필요하면 요청할 거야, 방송을 통해서. 예. 하지만 저희는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번 돈 가지고 그거를 쪼개고 해가지고 지금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얘기한 이유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제 이름을 팔아서 무슨 뭐 반중 집회 뭐 성금 모집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가짜인 줄 아십시오. 저는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예, 예, 예. 필요하면 제가 직접 얘기할 거예요. 예, 예. 그것도 그러고 박사님 뭐 이름 팔아가지고 시국 선언도 하고 예, 뭐 그런 거 저 안 해요. 별 짓을 지금 벌써 다 하고 있더라고요. 박사님 그 이름 팔아가지고. 네, 잘 안 합니다, 그렇게.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가 벌어가지고 능력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저기, 능력이 되는데, 벌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술을, 눈사람 가서 술 안 먹고, 보통 보면은 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후원금이 들어오면 눈사람 가서, 그동안 눈사람 가서 술을 마신다고. 술 먹고 막 이게 돈을 다 탕진을 해버린다고. 저는 알레르기에서 술을 한 잔도 못 마셔요. 제가 네. 술을 못 마시다 보니까 네. 그 다음 2차, 3차를 못 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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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기는 먹는데 술은 잘 안 마십니다. 먹기만. 그거
알코올을 안 먹으면 고기를 많이 못 먹어요. 네. 예.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쟤는 뭐 술을 안 마시니까 그 돈 모아가지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아까 우리 청년들 그렇죠. 무료 그 강연도 했고 무료 강연을 하면요 한 150에서 200만 원 깨집니다. 예. 그럼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오픈 저 공개 강연도 하는데 그렇죠. 말이 우리가 만 원씩 받는 거는 그 부정하게 신청했다가 안 오는 사람들 맡기 위해가 만 원씩 받는 거지 그치. 뭐 돈이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하면은 장소 빌리고 술 뭐 한 250병 준비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벌써 한 300만 원 가까이 깨집니다. 그럼. 안주까지 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벌어 가지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거니까 저희나 박사님 이름 팔아 가지고 이렇게 등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좀 저희를 그 정치적으로 예.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이용 안 당할 거니까. 예. 네. 아니 이게 보수가 제일 골치가 아픈 게 예.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젊은 사람들의 역량을 갖다가 최대한 존중해주고 활용해주고 이 사람들을 띄워주고 키우고 돈도 주고 해야 되는데 돈도 안 주고 젊은 사람들 역량을 빨아먹어가지고 이 중장년층 자기들이 뜨려고요. 그래서 돈 안 주고 일시키다가 힘들어 못하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아 저 새끼 저기 애국심이 애국심 없다 초심이 반이 변했다 이런 초심이 변했다 애국심이 없다 아예 그런 거 우리 없어요 그런 거 예. 그래서 제가 잡하다 그러고 예. 때로는 야 이거 하면 돈 줄게 놓고 돈 안 주고 어우 이 돈 주세요 하면은 오히려 고소해 뭐 계약서도 안 썼는데 돈 달라 한다고 이거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 노래 가사가 왠지 아니 내가 사기도 당하고 했다고 이거 실컷 일하라 해놓고 저 돈 달라 했더만 돈 안 주고 돈 안 주고 내 씨 노동청에 내 재소하겠다고 하니까는 오히려 막 공갈이라고 고소하고 막 그런 놈들 있다고. 아유 갑자기 똥이 많이 없지. 아무튼간에 지저분한 새끼들이 많아요 보수에. 그러니까. 그 뭐야 그 뭐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 그 저기 뭐 박사님한테 와가지고 청년들 한 몇십 명 모아놨더만 자기 인사하게 좀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안 돼. 그런 식의 자꾸 그러니까 우리를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그동안 그 기성의 보수세들이 망쳐놓은 이미지를 지금 보고 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에? 우리는 신인 이름 모자는, 우리가 뭐 정신이 네. 없어가지고 이름 모자 뒤집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몽개가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예. 하여튼 우리는 이게 젊은 20, 30대 층들 좀 기도 불어 넣어주고 좀 재밌게 해주면서 복잡한 이 국제정세 돌아가는 이야기를 갖다가 전달해주고 그 사람들이 엘리트층으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뭐,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 하려고, 씨, 내가, 나이 지금, 올해 40인데, 이런 거 뒤집어 쓰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미국 비자 받으려고 하는 비겁한 짓 아니었어요, 지금? 어디다 갖다 붙이고 그래? 아, 들켰네. 예? 예. 뭐, 어쨌든 간에, 저희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좋아요 누르세요, 빨리. 자. 아, 이제 본론을 시작해. 본론 들어갑니다. 아따. 지금 중금속으로 범벅된 그 태양광 패널들이 10만 톤이랍니다. 아. 지금 전국에 쫙 깔렸어요. 그래요? 어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전라도. 전라도가 죽음의 땅이 돼가고 있어요. 야 예. 바람 물질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전문가분들 하는 이야기가 한국산 패널은 비싸가지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수출을 하고. 그 우리나라가 만드는 패널에서 이거 중금속이 잘 안 나오나 보지? 아니, 근데 뭐 한국은 그나마 이제 좀 잘 만드니까는 뭐 안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반도체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단가 맞추려고 중국산을 사와서 쓴다 하더라고. 아, 근데 이거 이 태양광 산업은 정부 산업 아니에요? 사업 아니에요? 근데 또 민간업자들이 들어가니까, 예, 정부가 돈만 나눠주고 민간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정부가 우리나라 제조업을 키워야지 왜 그걸 갖다가 중국제를 사? 그러니까 지금 중국산이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고. 예. 이런... 물론 그 중에는 일부 뭐 저기, 한국산도 있겠지만 중국산이 들어오는데, 일단 중국산은 이게, 하여튼 질질질 샌대요. 전체적으로, 성능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땅 속에 파묻히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중금속에 오염되죠. 자, 우리가 이거 볼게요. 화면 좀 비춰주세요. 이 납하고 카드늄하고 태양광 그 포함된 태양광 패널이 폐 패널이 2016년에 39톤이었는데 2024년이면 9,700톤을 급증한대요. 오. 예. 근데 21년 돼야 연간 처리 규모가 3,600톤에 불과하니까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탈원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태양광 왕창 깔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전국토가 지금 이 중금속에 오염될 판입니다 지금. 예. 우라늄 위험하니까 중국서 먹고 죽으라 이거네요. 그죠. 방사능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 정권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 국민을 갖다가 이 중금속 오염시켜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주 계략이네요 계략. 2044년이면은 폐패널이 10만 톤을 넘겨가지고요. 이 8차 전력수급,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짜놓은 전력수급대로 하면은 이거 두 배로 넘어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전국토에다가 이 카드늄이나 나비 오염, 나부로 오염된 이런 패널을 갖다가 파묻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최연의, 자유한국당 최연의 의원이 태양광 세척제, 그러니까 뭐 먼지가 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세척하기 위해 세척제를 뿌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중금속에 묻어가지고 그대로 토양으로 들어가고 지하수로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 산업부하고 환경부는 이게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납, 카드늄,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많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리고 친환경 물질, 에너지인데 이거 뻥이네 이거. 친환경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태풍 불고하면 확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타면 또 화재가 불이 나면은 녹아내린다고. 그러면 이게 산으로 들어가고 지하수로 강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물 가지고 또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태양광이 있는 데서 나오는 이 농수산물들은 중금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쌀이 재배된 데는 전라도밖에 없잖아요. 전라도가 제일 크죠. 근데 지금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 문제가 있어요. 이 보시면은 중금속이 납, 카드늄, 텔룰라이드, 크롬, 온갖 게 다 나와요, 여기. 카드늄, 텔룰라이드는 폐를 굳게 한대. 이게 누적이 되면. 오, 담배보다 더 나쁘네. 예. 그리고 미국 타임즈가 2008년에 환경 영웅으로 선정한 대표적 환경 운동가 마이클 셜런버그가 이끄는 환경단체, EP, 환경진보라는 단체에서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 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지당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며 태양광 쓰레기에는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늄이 포함돼 식수원으로 침투될 수가 있다,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폴리실리콘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OCI의 군산이 전라도네. 또 전라도네. 예. 공장에서 2015년 맹독성 물질인 사염화규소가 유출돼 인근 8만 3천 제곱미터의 농경지와 수백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유사한 유출 사고가 올해 6월에도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2007년 6월이죠. 이게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제조공장이 있는 군산에서. 그리고 최 의원은 또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먼지를 닦아내는 태양광 세척제가 땅에 스며들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 지금 이 최은혜, 이 의원이 지금 이렇게 지금 지난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이거를 다 발표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세척제를 관리해야 할 산업부나 환경부 모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제품들이 독성 검사를 제대로 마쳤는지 제2의 가습기 살균제가 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에 전국에 기하급 수적은 늘어나는 태양광 쓰레기가 발암물질 오염 등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신속히 유독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시니까 이 독일 유학파예요. 독일에 유학 갔다 왔으니까 독일이 그 신생에너지 강국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는 그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경고나 이런 게 있었겠죠. 그렇죠. 영국은 만약에 각종 부작용도. 이분은 모르지만은 이런 분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음지에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문재인 2월 말에 이제 그만두고 내려오면은, 네. 이런 분들이 하면, 이분이 옛날에 보니까, 철도 노조, 민주노총 철도 노조 불법 파업하니까, 불법 파업으로 안녕하지 못하다. 어디 강연에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보통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쵸. 철도 불법 파업으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대. 그랬네. 다 때려잡았다고, 그때. 그래. 강경하게 다 때려잡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 이거 뭐 여자고 남자고 실력 있고 깡다고 있으면은 이런 분들이 아 나는 대통령 그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번 대통령은 그 민주노총이랑 정교조 때려잡을 대통령이 필요해요. 그죠. 그거 하겠다는 사람 보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깡다고도 했어요. 최연애 의원이. 아 요즘은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세. 남자들 너무 비리비리해 진짜. 그 우리 강남구청장 그 누구시죠? 하여튼 얼굴은 알아요. 신현희. 아 맞아 맞아. 신현희. 그분은 뭐 징역 1년 받았더만요. 그 문재인 저기 그거라고 해가지고 뭐 공산주의자래 뭐 그래가. 걔네들 나중에 자기들 정권 받기 어쩌려고 이런 식으로 하지? 공산주의자 맞는 것 같은데 북한에 그 빌빌대고 북한을 보면 사람 중심이 나오잖아. 다음 달에 정권 바뀌고 어쩌려고 이렇게 자꾸 위험한 짓 하는지 몰라. 아니 북한을 보면 사람 중심 나오고 지금 문재인이가 사람 중심 경제정책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씨, 공산당 맞네. 나는 나무 중심 할래. 사람 중심 싫어. 나는 풀 중심 이런 거 할 거야 진짜 안 되겠어. 중심, 저는 뭡니까 저 양중심. 양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양중심, 양중심 정신체계. 아, 싫어. 다른 거 할래. 예. 자, 이 보니까 태양력 발전소가 지금 실시대, 경상도에 한 군데고, 지금 뭐 다른 데도 있겠죠. 근데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뭐 전부 전라도야. 전부 전라도야, 전라도. 근데 얘네들은 왜 자꾸 자기 지역구 주민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만 해요? 아니, 왜 퍼주질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다 죽이는 거죠. 이게 지금 태양광 패널인데, 이거를 이 청소하는 걸로 닦으면 이게 땅에 스며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이게 지금 뭐 다 나중에, 여기서 이제 그 침출소가 이게 중금속 물질들이 비가 오거나 하면 씻기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볼까요? 전남이 태양광 발전에 앞서는 이유 해가지고 전국 최고 수준의 일사량과 해상에서 불어오는 양질의 바람, 진도, 울돌목 등의 빠른 조류, 풍부한 농수산, 부산물 등은 태양광 해상 풍력 조류,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최적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남 무안군 삼양면과 목포시 오감동 일대에 남악신도시, 선시티를 조성, 아파트와 공공건물, 공원 등 도시 전체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국 신재생 에너지의 40%를 생산하고 있는 핵심 부품사와 200개 사를 육성해 뭐 나간다. 뭐 전남에서 이렇게 한대요. 13조 원을 2015년까지 이거는 2008년도 기사입니다. 뭐 16조 원을 투자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 뭐 지금 보니까 전국에서 전남도가 전국의 태양광의 51%를 지금 그 생산합니다. 그래요? 예. 대단한데? 이게 왜 전남이 이렇게 하냐면 태양광 발전에 이게 이제 일사량이 많고 먼지가 적은 지역일수록 잘 된다 이거죠. 미세먼지 졸라 많은데 뭔 소리야. 그리고 일정한 세기의 바람도 불어줘야 한다. 모듈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열에 약해 바람으로 식혀주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진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갯벌에다 이런 걸 설치한다는 거죠. 말은 아름다운데 이거 임종석이랑 연관돼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옛날부터 그래 했는데 그 왜냐면 거기에는 지금 뭐 토지나 이런 거는 지금 속된 말로 개발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태양광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몇 년 있다가 토지 뭐 용도를 변경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비싸게 팔고, 뭐 옛날에 그 정치권에서 뭐 했냐면은 저기 영종도 공항 개발할 때 갯벌 싸게 사들이고 해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제 그 간척되니까 그 뭐 몇백 배 비싸게 팔고 했다고요. 순상님 얘기하는 거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생님이랬는데 뭐 선생 김선생 박선생 못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선생님인지 그 선생님 모르잖아 지금. 갯벌 또 갯벌이 나오네. 갯벌 되게 좋아했던 얘들. 갯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도로 하면 그러니까 갯벌을 이렇게 얼굴에 바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갯벌에다가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가 구획이 정해지고 이제 용도가 바뀌면은 그거 이제 팔아먹는 거지. 역시 갯벌에 살던 사람들은 역시 갯벌스러운 진짜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전라도 갯벌 이런 데가 지금 태양광으로 지금 다 뒤덮여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 되면 전라도에서 나오는 낙지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저 뭐야 전라도 갯벌에서 나오는 그 뭐지 그 뭐 제가 저는 개불알 이런 거 있고요. 개불알 티. 네, 거기 있어요. 거기 생겨 개불 그런 거. 그 오염돼서 못 먹는 거 아니야.
중금속을 먹고 있겠죠, 걔들이. 아, 옛날 때 뭐 터널 뚫을 때도 무슨 뭐 도롱뇽 뒤진다고 별 난리를 치더구만. 그지, 예.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때 그 스님 한번 다시 와서 데모 좀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전라도에서는, 어? 전라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놔가지고, 이 지금 뭐가 문제가, 전라도 지금 거의 전역이 지금, 아니, 왜냐면 지하수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게 지금 막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롱뇽은 중요하고 우리가 먹는 해산 먹는 게는 안 되나? 예. 도롱뇽 중심 경제사회를 하려고 하는 진짜. 예. 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전라도 주민들은 이 한 10년, 15년 지나면은 이것 때문에 이 카드늄이나 이런 게 폐에 글쎄 나비나 말이야. 이런 게 중독이 돼가지고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하고 민주당 이 개새끼들이고 이 저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지지해주는 지지층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아니 밖에 나와가지고 저기 어? 중국 때려잡고 밖에 나와가지고 딴 놈들 때려잡아가 돈 뺏어 와가지고 국민들을 그럼. 죽어 복지를 해야지. 이 개새끼들은 자기 지지하는 20, 30대 그 층들 비트코인 한다고 해가지고 싹 끌어모아가지고 낼름 다 날리게 먹게 하고. 원래 얘네들이 지주의 자식들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노비들의 고혈을 짜서 먹는 게 아. 지금 그 습관이 돼서 지금 또 그 짓 또 하는 거지. 네. 뭐. 옛날 김대중 때는 뭐 했습니까? 네. 카드 하는... 대학생들한테 카드 막 나눠주고 해가지고 네. 카드 부채 왕창 올려가지고 다 빨아먹고. 그러니까 이게 꼭 자기 국민들을 죽이는 짓을 한다. 좀 이따 비트코인 쳤다 얘기하겠지만 네. 하여튼 지지자들을 이렇게 죽여갖고 이 빨아먹는 거는 네. 선수야 선수 진짜. 그 자기 지역 주민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향후 뭐 10년 있다가 뭐 이따이 병 걸리면은 진짜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진짜 이게 개새끼라고 내가 그래서 요가는 전라도 국민 여러분 내가 그 문재인하고 저 민주당 요가는 요가 여러분들 죽어요. 이거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금 전라도 특히 전남에 지금 완전히 다 깔렸는데. 이게 다 깔리, 이 태양광으로 완전 도배가 되면은, 그, 납중독된 그런 것들이 토양에 축적되고, 그걸로 농사 짓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도에서 90도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네. 아무래도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중국 사람이야? 북한 사람이구나. 뭔가 이상해. 네. 이거 이러면 자기 고향을 지금 해치는 건데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전라도를 욕하는 게 아니고 전라도 주민들 다 죽는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살려주는 거. 뭐 중국에서 태양광 발전 시한폭탄이라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거기는 사막지대라 그나마 나아요. 예. 거기는 비도 안 오고 폭풍도 안 불어. 예. 그래서 그나마 낫다고. 근데 우리는 심각하게. 자 볼까요. 그것만 하게 이거 2017년 8월 11일 문재인 정권 때 기사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고 하니까, 이제 땅이 없으니까, 농업공사가 국내 저수지, 태양광 확보 부지 확보 문제 해결할 장소로 저수지 담수호 등과 같은 전국 농업용 저수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거죠. 아이고, 이제 대놓고 하자 물에다가 그냥 중금속을 풀어버리네. 지금 합천댐에도 지금 중금속이 이렇게 합천댐에도 이걸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고. 아이고. 한국농어촌공사네.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농업 기반 시설, 저수지 담수와 용배수로 등의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총 5,966MW의 잠재력이 태양광 이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거죠. 이게 원전 6기 발전 설비라 이거지. 거짓말하고 있네. 네. 어따 대고 뻥쳐. 응? 만약에 이게 물에 빠지면 어떻게 태풍이나 이 뭐 이런 게 와가지고 물에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아 그러니까 이제 지하수로 스미는 걸 걱정했는데 아예 그냥 물에 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전국 18곳의 저수지에다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낚시하시는 분들 큰일 났네. 예. 그러면 그 중금속에 오염된 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수로 마시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요. 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 그 북한 지령받고 지금 와가지고 임용석이 북한 지령받고 활동하는 놈 아닙니까? 문재인은 치매고. 문재인 치매는 맞다니까. 왜냐면 지가 대통령 될 때 아 기회는 공정하게 뭐 그래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뭐 평등한 기회는 평등하게. 지금 우리 20, 30대 그 아이스하키 선수단들 기회 공정하게 줬나요? 평등하게 줬어요? 그 기회 박탈인 거 아닙니까? 걔들은 부르주아 계급이니까 안 되죠.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이 그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치매가 맞다니 지가 무슨 이야기를 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입 찢어졌다고 막 짓거린다니까 문재인은. 자 국민 여러분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거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으로 5년 지나면은
전부 다 이 몸에 납중독이 될 수가 있다. 이거 이야기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요. 이 빨리 각 지역의 태양광 패널 다 철수시키시기 바랍니다. 시키시고, 그리고 전라도 쪽에서 나오는 지금 이런 뭐 농수산물들은 가급적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이 죽어요, 진짜로. 그럼 어디 농산물이 더 나빠요? 후쿠시마 농산물이 더 나빠요? 여기 게 더 나빠요? 자. 어떻게 해야 돼? 자, 나 그게 제일 궁금해져서. 일단 좋아요 누르세요. 일단 좋아요 누르시고 보세요. 아니, 차라리 후쿠시마는 우라늄이 방사능. 차라리 방사능은 잘못 오염되면 울트라맨도 태어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중고서 나 이거 하면 이거 그냥 이따 이따 병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따 여러분 이따 이따 병이 왜 뭐 때문에 이따 이따 병인 줄 아세요? 뭐 그, 아프다 아니 아프다. 아니 아니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근데 어디가 아픈지 몰라. 뭐 이런 이따 병이 다 있네. 그래 이따 이따 병이야. 아, 아재 개그. 아니 그러니까 이거 죽는다고. 아무튼 간에 이 저 우리 특히 제일 심각한 게 우리 애기들. 애기들 가습제비 그 살균제 때문에 애들 자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이 중금속에 이거 그냥 한 발 돌려. 아, 중금속 위험하지요. 큰일 났네. 야, 이거 그럼 우리 뭐 먹어야 됩니까? 미국산, 아니 캘리포니아산 이거 먹어야 되나요? 쌀 먹어야 되나요? 아니 음식의 고장 전라도인데 전라도 음식 맛있어요. 네. 거기 가면 그 백반 같은 거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 이렇게 되면 겁나서 먹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카드면 30% 함량 자연 친환경 뭐 시금치나물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해? 아니, 농약은 안 치는데, 카드늄이 한 30% 함유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이미 그렇게 중고도 오염되면은 이미 벌레도 안 먹을 텐데. 아,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친환경, 농약 하나도 안 쓴 쌀 재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먹을 리가 있나? 위험해. 진짜 심각합니다.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민들 다 지금 암 걸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백혈병, 뭐 이거 지금 뭐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던 사람이 백혈병 걸려 죽었다, 뭐 암 걸려 죽었다, 이거 뭐 시민단체들 이런 이야기하죠. 아까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거 요 저 패널 만드는 게 반도체하고 공정이 똑같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모듈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열에 약해 바람으로 식혀주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열이 나면은 뭔가 발암 물질 더 나올 수 있겠네. 뭐 어쨌든 간에 열 받으면 이렇게 녹아 내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험한데. 옛날에 그런 게였습니다. 우리 그 저 어디야 그 태안 앞바다 그 기름 그 오염 사고 났을 때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 기름 이게 흡수하는 흡착호를 막 줬다고. 근데 그거를 하나도 안 썼다더라고. 뭐야? 왜냐하면 중국에서 나온 흡착호를 이렇게 딱 이 기름을 닦으면은 기름이 한국 거는 젤리처럼 딱 굳어버리는데 이거는 딱 닦으면은 들고 움직이면 기름이 질질 새니까 2차, 3차, 4차 이 환경오염이 생기는 게 질질질질 새는 거예요 이게. 흡착포를 딱 하면은 기름이 흡수를 해가지고 이 젤리처럼 해가지고 틀어도 이게 안 틀어진대요. 한국이나 일본 거는 흡착포가. 중국 거는 질질질 새니까는 이거 들고 가면서 이게 다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 패널이 들어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지 아시겠죠 이제. 위험하네. 자 보세요. 한지 끌러 암환자 익산 또 익산이네. 아따 전라도 진짜 왜 이래 진짜. 자 여러분들 전라도에서 실제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7년 전에 비료 공장이 여기서 들어섰는데 여기서 이제 발암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거죠. 40여 가구가 밭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 장점 마을이네. 마을 이름이 장점이 많은 마을이네. 10년 전부터 주민들이 하나 둘씩 암에 걸리기 시작했다. 80명 마을 인구 중 12명이 암으로 죽었다. 현재 투병 중인 사람도 11명이다. 이게 17년 전인데 이게 10년 전부터니까 이 잠복기가 한 7년 정도 생겼다는 거죠. 그 이제 불과 한 몇 년 있으면은 여러분들 전라도 주민들 다 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저기, 감기 조심하세요, 아니가. 암 조심하세요. 잠시, 아유. 조심할 게 너무 많네. 예. 아니, 근데 저래 되면은, 전라도는 지금 보십시오. 이란 유조선 그 폭발돼가지고 기름 새는 그것도 지금 뭐 그쪽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지. AI 또 있지. AI 해가지고 전부 그, 다 땅에 파묻으면 그거,
심출수 어쩝니까? 그 다 바이러스 오염된 거. 당연하지. 그것 때문에 땅 토지 오염되지. 그리고 이런 거 지금 발암물질 오염되지. 구제역도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통제한데 구제역도 발생했어요. 구제역도 나왔대요? 예. 전라도에서? 예. 네. 내가 이제 왜 구제역이 안 나타나지? 막 그랬는데 구제역도 나타났다 그러더라고. 오 씨. 베를린 게 당연히 이거 지금 무슨 말이지? 저주의 땅이 되는 거야 예. 진짜 이렇게 되면 진짜. 이상하게 친중 반미를 했는데 저주의 땅이 되버렸어. 응. 네. 뭐 어쨌든가 이 되면은 전라도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서울에 계시는 이 전라도 분들 저기 여러분들 고향이 사람이 못 사는 이 황폐화된 도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태양열 발전 하지 말자고 청와대 청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이 죽어요 진짜로 이거는 북한이 문제가 아니니까. 자. 자, 그 다음은, 북한 창녀에게 놀아난 문재인 정권입니다. 천송월이가 김정은이 세컨드를 하더라고요. 세컨드를 하고. 이뻐요? 아니. 저는 그거밖에 관심 없어. 안 이뻐, 돼지처럼 생겼어. 그거 왜, 그 뭐. 그거 또 한국에서 저기, 정치인들 올라가면, 그것도 이제 하룻밤 자주고, 이제 고급 창녀지. 아, 그럼 못생겨잖아, 왜 해? 그 한국 정치인들한테 물어보였어. 눈이 너무 낮은데? 나랑 같이 중앙아시아만 가야겠어, 진짜. 눈이 낮아. 이런 미인계에 당한다는 거는 난 치욕이라 생각해. 아우, 쪽팔려, 진짜. 이거 말이 안 되지. 응? 아, 그래, 뭐, 보여줘봐, 이제. 얼굴 좀 보자, 좀. 아 네,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얼굴은 내가 안 땄어요. 못생겼으면 안 봐도 돼요. 못생겨서 안 봐서. 안 봐도 돼요. 네이버 보고 싶은 사람 네이버 가서 현성을 쳐보십시오. 그래. 근데, 장성태이가 왜 죽은 줄 압니까? 몰라요. 이쪽 정보계통에서 일하신 분이 알려주는 이야기가 그 장성태기가 그 김정은이 마누라 이설주를 갖다가 따먹었다는 거예요. 데리고 놀다가 김정은이한테 줬다는 거지. 신동과 같은 인물이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김영애인가 자기 고모가 알았다는 거예요. 장성태기 와이프가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 새끼 죽인다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아 고모 걱정은 마세요 하고. 화염방사기로 그 죽여버린 거예요. 고사포로 죽이고 화염방사기 말려버린 거지. 지정에 얽힌 살인인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이놈저놈 따먹는데 돌려먹게 하는데 지금 현송원이는 저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올라갈 때마다 다 이렇게 걸쳤다 하더라고요. 인터콜이네, 인터콜. 예, 인터콜. 인터폰 해가지고 콜 하면은 콜 걸고 잤습니까? 네. 뭐 어쨌든간 이런 여자가 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뭐 아이고 뭐 체육관이 부실하네요 뭐 있다고 소리하고 왔어요. 그 이 새끼들 와가지고 체육관이 부실하대. 니네 퍼주느라 돈이 없어서 인연아 그래야죠 그러면은. 니들이 돈 퍼달라고 많이 쓰면 더 크게 줬어 그랬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한국의 담당자가 아유 그 뭐 그러게 말입니다. 좀 일찍 말해주셨으면. 4대주의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 아유 씨. 아유. 진짜, 이 문재인 특전사 나왔다는데, 씨. 특전사에서 뭐 했습니까? 공수 낙하한 게 아니고, 똥구멍 색사고 온 거 아니에요, 진짜? 에이, 진짜. 여기 보십시오. 얘가 현설인가? 현송원이. 이 지금 북한이 남한 언론에다가, 야, 남한 당국, 여론 관리 똑바로 해라. 잔치상이 제사상 될 수 있다. 우리 얘기하는 거야, 우리? 우리 보고, 야, 너 그 여론 관리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한 거예요. 아, 우리는 신경 안 써요. 그래야 이번에 한번 제사상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지금 인공기 소각하고 하니까, 북한에서 인공기 등 소각에 남한 당국이 사죄하고 재발 방지 강구하라. 이렇게 또 오다를 냈어요. 아, 괜찮아. 또 하면 돼. 예. 자, 북한은 또 핵무력 완성선언 기념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평창에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돈만 받아 챙기고, 이번에 왔다 갔을 때 돈 안 줬어요. 돈 줬을 거 아니야. 그러고, 현성월이 박스 속에다가 USB로 넣어가지고 국가 기밀이라고 다 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딱 잡은 거 예란한데. 아니 그 USB 100만원짜리 있잖아요. 군용 땀 차지 말라고. 습기에 강한가? 습기에 강하죠. 그래서 100만원이요. 그래? 어. 알았어요. 보겠어. 보세요. 이 또 2월 8일이 건군절이래. 이날 미사일 쏠 거 아닙니까 이날. 평창올림픽 어떻게 해야지? 평창 올림픽 못 하는 거지. 돈 주고 싸대기 받고 협박 듣고 싸대기 맞고 이 문재인이 병신이라니까. 아 문제 있겠는데. 보세요 국방부 북한 올림픽 참가 명분으로 한미
훈련 중단 요구할 수도 있다. 말도 안 되지. 이번에 그 퍼준 돈으로 그 258이라 건군전단 미사일 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돈 갖고 쏘는 거지.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 했다고. 한 번 그 이야기 했다고. 이 새끼들 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사일 쏘려고 한다고. 글쎄 말이야. 그런 이야기 언제 한번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미사일 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어디 갔어요? 자. 이 북한이 또 탈북 여정은 송환하라. 뭐, 이렇게 또 요구를 했다네요. 청와대에다가. 예전에 그 북한에. 알아. 네. 그리고 지금, 이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아따, 자꾸 사라지나. 뭐,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뭐, 오청성 그 탈북한 병사가 뭐, 북한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넘어왔다. 그런 게 지금 또 막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데려오라고? 아, 그러니까 웃기는 게, 자, 보세요. 김종대가 옛날에 인격 테러다. 이거는 그때 이국종 교수가 그, 뭡니까, 이제, 지렁이, 그, 몸에서 이게, 회총, 27cm가, 씨, 회총인가, 뱀이지. 그거 나오니까는, 아, 왜 이런 걸 공개하는가. 이거 인격 테러다. 막,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이 북한에서 사고를 치고 넘어왔다 이런 거를 공개하는 것도 이것도 인격 테러지. 근데 왜 김종대 이 새끼는 조용하고 있냐고. 야 문재인이 왜 인격 테러 하고 있냐고. 분당국 비판해야지. 굉장히 정의로운데. 네. 어디 당 출신이에요? 정의당요. 엄청 정의롭네. 네. 아이고. 아니 그 이 양반들 그 저기 똥구멍 섹스 뭐 해야 실시해야 된다고 저기 이게 저 플래카드도 그 들고 저기 사진도 찍고 했어요. 이게 얘도 똥구멍 섹스 하나 봐. 이번에 내시경 해보니까 느낌 어땠어요? 아 이제 수면으로 해가지고 수면으로 하다가 그거 끝나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거를 하다가 이게 저기 정신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정신 깨가지고 이 목으로 들어간 거는 맨정신에 했지. 원래 수면 했는데 위아래로. 아 상상해버렸어. 위아래, 그러니까 위아래. 그걸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내시경 한번 시켜줘야겠다. 네. 아이고. 언제 한번 오세요. 우리가 저기, 강제로 내시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세 개 꼽아드릴게요. 한 개 어디 꼽으시려고. 아니, 밑에다 다, 세 개. 동시에. 아니, 진짜로 이거 왜냐면 왜 이런 걸 하냐면, 아, 북한에서 사고 치고 왔기 때문에 북한에 돌려줘야 된다 해가지고 북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아니, 스노드는, 진짜 국가 1급 비밀 갖고 나갔다 해더라도 러시아나 이런 데서 안 해주잖아요. 그죠. 아이고 아니 노무현 정권 때 20명인가 한국에 넘어온 탈북자들을 북한에 북송시켰어요. 강제로. 그건 미친 짓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때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었다고. 아이고. 그래가 탈북자들이 이번 문재인 그 선거 때 이 문재인이 뽑으면은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3,000명이 망명하겠다고 그렇게 뭐 기자회견 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참명 아니 그리고 지금 그거를 저기 쓴대요. 저기 뭐 금강산에서 뭐 개막식 전야제도 하고 뭐 무슨 스키장 마식령 스키장에서 저기 그걸 한대요. 저 뭐 합동 훈련도 하고 1박 2일로. 그거 숙소는 어떻게 해요? 몰라요. 북한에 숙소가 준비돼 있나? 기자단들도 자야 되고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한국에서 훈련하면 한국에서 그 저기 연습을 해야지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첫 번째 그거는 북한에 돈 퍼주려는 명분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숙소 문제가 해결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럼 북한에서 훈련을 하던 경기를 하던 하고 다시 또 남한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죠. 이걸 이렇게 여러 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문제 생겨요? 네. 국경 보안이 뚫린다고. 간첩들 내려오는 거지. 그렇지. 네. 그래서 생각해. 그 두 가지 하려고 하는 거네. 네. 딱 보니까. 내려올 때 비트코인을 갖고 올 거고 올라갈 때 달러 들고 올라갈 거고. 네. 온갖 짓 다 할 거겠지. 네. 그거 막 했어요? 그리고 이 새끼들 아 이거 저기 이거는 뭐 남쪽에서 뭐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지금 떠들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야 이거 그 마식령에서 하자고 북쪽에다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마식령 스키장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지. 아니 근데 마식령 스키장에 거기 애들 주민들 착취하고 노동 전부 다 이게 없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다 끌어가지고 흙을 파냈다고. 아, 원래 북한에서 노동력은 그 계산에 인건비에 포함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인권 유린이잖아 이 개새끼야. 문재인 개새끼야. 그 인권 유린이잖아 그거는.
근데 그거다 한다고? 어. 역시 도롱뇽 중심이 맞아요. 어. 사람 중심이 아니었어. 어. 아니 어. 그러면 그게 평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야, 평화 올림픽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저 뭐야 키리 졸브 훈련도 4월 따로 미루자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 인권 유린하고 착취하고 일하다 안 하면 그 때려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마식령 스키장인데 거기서 우리 선수들이 훈련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선수단 호텔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하고 그럼. 왔다 갔다 그 훈련장하고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무슨 마식령까지 갔다가 내려오고 그러면 선수단들 이 스케줄 다 이 몸의 컨디션 다 깨질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니 훈련은 딴 데서 하고서 정작 경기를 하면 본 경기장에서 연습을 하고 거기서 해야 금메달을 딸까 말까 한 판에. 그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홈 어드밴티지가 왜 좋냐면은 다른 선수들은 여기 와가지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 선수들은 거기서 밥 먹고 내 훈련하고 하니까 적응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홈에서 하면 성적이 좋은 거예요. 금메달을 더 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근데 금메달 못 따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금메달을 따야 그 선수들도 연금이라든가 그런 어떤 어드밴티지가 주어져요. 그죠. 예. 코치도 할 수 있고 나중에 그죠, 은퇴하면은. 예, 예. 지금 그 기회 다 박탈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죠. 아니, 정부가 그거에 책임 안 져줄 거 아니에요? 책임 안 주죠. 그건 내가 문재인 개새끼라고 하는 게, 왜 남의 인생을 갖다가 조지냐고, 씨. 네. 아, 지가 치매 걸렸으면 지만 그, 약 먹고 그, 나가 뒤지든가 하면 되는 거지. 혈압이 너무 많이 오르는데? 네. 얘 오늘 건강검진 받았는데, 뭔가 잘못 먹었어. 네. 어이, 프로포폴이 아직 안 깼나봐요. 응?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안 되지. 문재인, 아니, 내가, 이 문재인, 이거 치매 약 먹는 게 맞는 게, 이게 자기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고, 뭐, 기회를 평등하게 준다며, 균등하게 준다며, 공정하게 준다며. 근데 이 공정이 여기가 선수단, 야, 봅슬레이는 단체팀을, 단일팀을 만드는데, 북한에는 봅슬레이가 없다며요. 없죠. 근데 무슨 단일팀 만들어. 갑자기 근데 어렸을 때 봤던 그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 그 쿨러닝 영화. 쿨러닝, 예. 전화 골 때린 거지, 진짜. 참. 그거 대가리 목 부러진 수 있어요. 그거 날아가다가 이게 가서 봤거든. 그러면 우리 선수하고 호흡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럼. 그거 죽는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애 죽일 일 있냐고. 그러니까. 그럼 아이스하키는요, 통역을 써야 된답니다. 용어가 달라가지고. 그거는 경기를 못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스하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수단들이 뭐 1분, 2분 사이에 들어갔다 갔다 들어갔다 수비 공격 왔다 갔다 하면 체력 보강도 하는데, 용어도 통역을 해야 될 정도 같으면 그게 아이스 하키가 되냐고요, 그게. 아니, 그 연습을 안 해봤잖아, 그리고 네. 결정적으로. 어떻게 팀워크를 맞추냐고. 그러니까 문재인, 이거, 이 새끼들은 자기 동네, 땅에다가 카드늄 왕창 그 나오는 그 태양열 패널바가 자기들 주민들 다 죽이려고 그러고, 지지층 다 죽이고, 20, 30대 애들한테는 그, 뭐야,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 다 빨아먹고, 젊은 선수들 인생 다 조지고, 문재양이 맞다니까, 문재양. 문재양이라 하면 추미애가 또 고소한다 그러더라고. 아, 요즘 너무 문재양 많이 하니까 고소 못해요. 예. 네. 예. 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재양 대통령이라 하면 고소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대자를, 대통령이 대자를 앞으로 옮겨가지고 문대재양 통령이라 불러요. 더 나빠졌네. 예.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추미애가 그러면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문재양이 뭔지 몰랐는데 문재양 쳐보는 검색하는 게 10배가 올라갔다 하더라고. 결국 그 보수 단체들 안에서만 돌던 단어가 그냥 좌파들까지 다 퍼져버린 거죠. 그죠. 엑스맨이네. 추미애 혹시 우리 편 아닐까? 아니 중국 가가지고 중국이 한국을 버린 문재인 정권을 버린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추미애가 그 공산당 중국 공산당 국제회의 가가지고 촛불혁명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제2의 천안문 사태를 얘들은 생각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도와주면 안 되겠다가 민주당 버렸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랑 식사나 같이 해야 돼.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요즘 우리 맛집 많이 찾아놨잖아요, 저기. 그 순두부찌개에서부터 맛있는 데 많은데. 주면은 엑스맨이요. 엑스맨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사랑해요. 계속해주세요, 계속.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우리는 표현의 자유니까, 씨. 우리 고소하지 마라, 이 개자식들아. 아니, 개새끼도 표현이라니까. 왜. 그럼. 네. 자, 그럼 볼까요? 자, 보세요. 이거 봐, 이거 중국에서 돈 받았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으로. 150만원씩 줬네. 이거 갖다 주면은. 우리가 이거 빨리 알았으면 박사님하고 우리하고 이거 한 100장씩 써가지고 갖다 줬으면 돈 한 1억 벌었을 건데. 글쎄 말이야. 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문재양 씨가 제가 전두환 여전당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고
지난 대선 때 전두환한테 표창장 받았다고 자기 특전사 이런 사진 들고 나가고 했어요. 근데 이거 사진 뽀샵인 것 같아. 조작된 것 같아, 이거. 특전사 출신이 뭐 이렇게 병신같이 빌빌거리나, 이게. 국가관도 없고, 안보관도 없고, 특전사에서 빨래 하던 거 아니에요, 이거? 빨래 하든지, 아니면 뭐, 계속 똥구멍에다가 뭐, 쇠파이브 박다 오든지. 특전사 출신이 김정은 똥구멍 핥고 있잖아, 지금 보시면은. 국민 여러분. 이거 저, 전두환은, 전두환 대통령은요, 북한하고 이게 그때, 그때 아웅산에서 테러를 나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쵸. 그때 전쟁하려고 했다고. 미국이 말렸다고. 그리고 또, 일본 그, 한테, 야, 우리가 너희를, 안보를 지금 막아주고, 북한을, 막아주고 있으니까 너희는 안보 비용이 절감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안보 비용을 내라. 이래가지고, 100억불 내놔 해가지고, 40억불 받았어요. 아, 잘했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레이건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야, 우리가 일본한테 돈 받으면은, 너희 무기 많이 사줄게. 이래가지고, 그때 F-16을 한국에서 면허 생산을 해요. 이 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KF-16이었는데, 그 KF-16, 그 시설 가지고 지금 T-50을 개발해가지고, 미국에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지도자라고, 이런 게. 그래. 무슨 사진, 이게 군대를 거꾸로 갔다 왔으니까는 사진 들이매고, 야, 내 군대 갔다 왔다 하지. 이제 전두환이가 내 군대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 한번 봤어요. 글쎄 말이야. 아, 별은 가만히 있는데 왜 쫄병 주제 이렇게 난리 쳐. 그러니까, 진짜 특전사, 이 사단장이, 여단장이 사단장이니까 특전 베트남도 갔다 왔어요. 베트남전. 베트남전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특전사 갔다 온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왜, 씨, 무슨, 뭐, 설레발, 개 설레발에 치고, 그러고, 이제, 진짜, 누가 현성월이, 진짜, 개곡주에 다 취해가지고, 개곡주? 현성월이 개곡주 먹고, 혼미해진 정신, 씨. 북한 가가지고, 현성월이하고, 또, 만나가지고, 짝짝꿍 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 하는지 보면, 이상해, 지금. 이번에 오는 그 북한 공연단 중에 낯익은 얼굴을 한 여자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인들 중에. 네, 그러겠죠. 쟤는 그때 그녀. 막 그러고. 걔들 빤스에다가, 빤스 속에 다 지금 비트코인 넣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술 담아가지고. 뭐, 아무튼 간에, 이게 통일부 가서 북한어법을 보세요. 북한어법 보시면, 인민대중 중심이 나오는데, 사람 중심이라고 나오면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라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주권은 노동자 농민한테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개헌 이야기하면서 개헌에다가 농업 정신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농민 인구가 몇 퍼센트인데 그래. 네. 농업인데 보세요. 전라도다가 전부 다 카드늄 그 깔아가지고 태양광 판을 깔아가지고 농업하면 지금 전부 다 사람 다 뒤지게 생기는 무슨 농업이야. 아이 개새끼들이니까. 진짜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 잔뜩 있고 그래. 농민들 그 다 납중. 그러면 그 뭐 주권이 외국인 노동자한테 있나? 외국인도 노동자인데? 그러니까, 이 주사파 새끼들 닭대가리라니까, 이게. 국민이지, 그냥, 국민. 국민이지. 등신들. 아유. 야, 아니, 그러고, 이, 저, 자빨 새끼들, 야, 민주당, 야, 너 개새끼들 한번 이야기해봐라. 맨날, 저기, 주권은 대한민국은 뭐, 공화국이다, 뭐,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맨날 그 노래 부르고 또 돌아다니고 하더만, 왜 뜬금없이 농민이냐고, 이씨. 하여튼, 아이, 개새끼들, 진짜. 사람 중심. 경제정책, 맞죠? 문재인이가 사람 중심하고 있죠, 사람 중심? 북한은법에 있는 거? 사람 중심하고 있죠? 사람 중심. 사람 중심, 행복도시 광명. 또, 여기, 인간을 하늘처럼 성겨야 한다는 생각은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의 신앙이다. 이거 이낙연이, 씨, 이거 아가리, 얘도 아가리 말면 거짓말해. 우리나라 고대의 이 순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름다운 네. 풍습이죠. 사람 그냥 파묻어가지고 죽였는데 무슨 아름다운 고대에는 인간을 섬겨. 이씨, 개구라치고 있네. 낭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나 진짜, 이 어떻게 민주당 새끼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네. 자, 요거를 좀 이게 확대해서 비춰주십시오. 예. 자, 글자를 크게 보십시오. 예. 보이십니까, 여러분. 백문이 불을견. 문재인 100마리가 한 마리 개새끼만도 못하다. 우문현답. 멍청한 문재인이 집권한 현 정권은 답이 없다. 두 분 불출. 문재인 같은 놈은 두 번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문전성 씨. 문재인 앞에 주사빠 새끼들이 드글드글 한 모습. 전대미문. 역사상 문재인 같은 놈은 없었다. 동문서답. 문재인이 동쪽을 가리키면 서쪽이 답이다.
야, 얘 진짜 완전 내로 지문인식 지새끼가 문제인 걸 인식하지 못한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적폐다. 세일러문 북한에 나라 팔겠다. 맞네 하는 거 보니까 세일러문 맞는 것 같아. 무너크 문재인이 일하면 거꾸로 간다. 명문대 명부하가 문재인 대가리 깨져. 야 금시초문 금시 간다면서 씨푸드 레스토랑에서 초밥 처먹는 문재인. 허니문 허경이 형이 니미를 문재인보다 낫겠다. 사문난적 사고는 문재인이 쳤는데 난 적폐가 되네. 견문색패기 개같은 문슬람 새끼들 패도패도 기어나온다. 문성근 문재인의 성적 취향은 근친물. 옛날에 이 양반이 그 트위터에다가 근친물을 올렸나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독특하네. 그 일본 근친물을 올려가지고 그때 한창 뭐 회자되고 했는데 말이 없더라고. 그런 거 좋아하나 보네. 그러니까는 그 어디 패러디가 아니 일하다가 뭐 근친물 볼 수도 있지. 너무 애를 많이 쓰는데. 전 일하다가도 근친물 안 봐요. 애니멀 섹스 보나 이러다 피곤하다고. 그런 정신 상태가 독특하네. 무난 인사. 문재인이 안보 지킨다는 놈들은 인간적으로 사형이 답이다. 문경세제, 문재인이 경제 살린다는 개새끼, 새끼들은 제발 자살 좀. 문꼬리, 문재인 고리 원전 사태로 6조 증발. 하, 진짜 여러분, 2월 28일까지라니까 어떤 분이 2월 25일 00시까지가 임기라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네. 그게 왜냐면 이 보궐선거로 됐기 때문에,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원래 그 8시까지 투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잔여 임기가 남은 1년 미만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까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거예요. 자, 여기서 문재인 2월 말까지 하고 물러가라.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은 좋아요 눌러. 아까 좋아요 눌렀던 분들은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되고 아직까지 안 눌렀던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예. 아 이거 갑자기 너무 우리의 열 냈다 맞죠? 휘저 한 수 읊으면서 쉬어가야겠습니다. 예. 추미애가 정신병. 아무래도 미친년. 개발 소발 개쌍년. MEAB 죽일년. 아, 옛날 김삿갓이 이런 시를 지었나 보네요.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 한자를 보세요. 한글을 보지 말고. 그렇죠. 이 주사파 새끼들 이게 뭐 무식해가지고 한자 모르고 또 고소하는 거 모르겠다. 야, 추미애 욕한다. 추미애가 정신병이라고 이러면 우리 고소하는 거 아닌가 모르세요. 추미애가 정신병이란 게 아니고, 추미애가 정신병. 아무래도 미친년. 개발소발 개쌍년. 애미애비 죽일년. 한자를 보세요. 한자를. 한자를 보셔야 돼요. 한글 보시면 안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짧게 갈게요. 국민연금, 국책은행들, 가상화폐 투자. 아, 진짜요? 다 날라갔네, 그러면? 지금, TF 가동에 진두지휘한 청와대. 청와대가 작년 말부터 범정부 TF 꾸려가지고 진두지휘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가상화폐 정규규제 앞서 국책민영은행, 연기금, 정부부처, 수백억 투자. 여기 보니까 국민연금이, 여기 보면 국민연금이 투자금 역시 가상화폐로 화폐 거래소로 흘러든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2014년 3월에 아이고. 2030억 규모로 결성된 AAT 넘고 성장 기업 투자 조합에 국민연금이 출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개별 펀드 출자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투자금액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대체 투자 운용사를 선정하며 각 벤처 캐피탈에 300억 원씩 배정한 것을 비춰볼 때 해당 펀드에도 비슷한 금액이 투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큰일 났네. 국민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낸 이 돈을 갖다가 검증된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주식이 바닥이 됐다. 그러면은 그 주식을 사면은 나중에 뭐 한국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돈을 번다고. 그럼. 뭐 이런 거는 뭐 괜찮은데 가상화폐 이거는 완전히 투기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데다 돈을 투자한다고요? 지금 국책은행이 보니까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부, 모태펀드, 국민연금, 성장사, 사다리펀드 등
정부, 국채은행, 민영은행, 연기금 등이 출자한 자금들이 투자조합, 재단, 펀드 형태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의 두나무에 투자됐다. 뭐 이래 나오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은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사인 18개 금융, 글자 보이십니까? 글자 크게 좀 확대해 주세요. 금융기관이 5천억 원의 자금을 출원해 2012년 5월 출범됐다. 이게 2015년 5월에 출범된 기관인데 재원을 출원한 기관으로는 KDB 산업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뭐 우리는 SC 제일은행, KB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KB 국민은행, 시티은행, 대우은행, BNK 경남은행, BNK 부산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뭐 광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있다. 이런데 오지게 많네. 오지게 많아.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뭐 이런 데다가 뭐 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이런 데 지금 몇백억씩 투자를 했다는 거죠. 이런 애들이. 아이고. 아, 힘들어. 그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젊은 애들, 지금 문재인 찍어줬던 애들, 예. 나중에 연금 못 받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걔네들은 비트코인에도 속아서 날려먹고 연금도 못 받고, 예. 뭐, 남는 게 없네, 이러면. 그 중기부, 가상화폐 거래소에 412억 투자, 불법시 조치,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본드 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자한 규모가 412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대놓고 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거 드론 커넥션이 난 보이는데, 지금? 자,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했죠. 자, 국민연금이 이렇게 했고, 뭐, 이거 지금 북한에 지금 다 넘어가고 있고, 김일성대로 이전되는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이래 지금 확대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게, 예. 자, 청와대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그 자제령 내리고, 지금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정부에서 개입 안 됐다고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직원이 그 사람은 국무조정실에서 파견됐더만 그 사람이 또 뭐 시세 차익 노리고 해가지고 다 땡겨 먹고 했는데 50%를 벌었다면서요. 이런 거를 본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비트코인 이 지금 법이 규정도 안 돼 있고 이 완전 투기 고소판 노름판인데 정부에서 국민연금도 이런 데다 갖다 놓고 뭐 국채은행 뭐 국내 은행들 다 동원돼 가지고 기금 만들 5천억 그 기금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이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고 중기부가 앞장서 가지고 또 4천억 아니 412억 투자하고 이래 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내고 일반인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이래 가지고 가상화폐 이거 다 그냥 폐지시켜 버리면은 그러면은 저기 그 나중에 이거 아 투자 손실입니다. 이래 가지고 몇천억 땡겨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거 일부는 또 북한에 줄 거고. 아, 이게 정말 국민 여러분 우리 20, 30대 그 청년 여러분, 이 분노하십시오. 정부가 지금 앞장서가지고,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참, 문재인 정권, 2월 28일까지, 2월 말까지 마구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로 끝까지 해야 됩니까? 계속 하세요. 박사님, 어떻게,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지. 우리 밥벌이가 계속 유지되지. 어. 요즘은 가끔씩 문재인 대통령이 고마울 때가 많아요. 네. 왜냐면 너무 이슈를 많이 만들어주니까, 지금 우리 피곤해서 일을 못, 진짜, 할 정도로 너무 자료 많이 주잖아요. 네. 아니. 우린 좋은데, 네. 어떡하지? 문재인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박사님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좋은데, 어떡하지? 아니, 야, 이대로 가다가, 씨. 와, 아니, 이대로 가다가, 우리 저 강의해가지고 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인수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글쎄 말이야. 네. 아우 나도 그 다음번에 그 뭐야 나도 랜드 하나 만들어야지. 네. 문랜드.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좌파 정권만 잡으면 그 뭐야 김대중 때는 카드 가지고 청년들한테 카드 내줘가 돈 다 빨아먹고 전부 다 신용불량제 만들고 그러고 저기 노무현 때는 바다 이야기. 해가지고, 그럼 부산 절치원에 그거, 노무현 때인가, 김대중 때인가, 뭐, 그거 두 개 해가지고 돈 다 떼먹고, 문재인 때는 또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 다 떼먹고. 내가 있잖아요. 민주당 금융세력이랑 친하다고. 예. 얘네들이 꼭 집권을 하면 항상 금융세력이랑 결탁해서 이런 더러운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또 이 금융 전문가 분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무슨 이야기 해주냐. 펀드를 한 7년 정도로 만든다 이거죠. 자기들 정권일 때. 그럼 그 다음 정권 5년하고 바뀔 때쯤 되면은 펀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투자 손실 났습니다. 청산해가지고, 그 돈을 먹는 거 아니야? 펀드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땡겨먹는 그게 수법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은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게, 얘들이 이런 거 모르고 있겠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데?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정치인들 다 비자금 챙기고 다 그런다 봅니다. 근데 이 비자금을 챙기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민주당 애들은 금융세력들이랑 연계돼 있다 보니까 국제금융세력들이랑 같이 합쳐서 국제적으로 논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을 띵겨먹으면 그 돈이 바깥으로 유출돼버려요. 뭐 우파 사람들도 비리를 저지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제조 기반을 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내가 사장이에요. 아이고, 의원님, 이번에 저희 공장 좀 잘하게 해주려고 돈 줬다 쳐요. 뇌물 갖다 쳐. 자, 그렇게 그 공장이 잘 돌아서 그 공장이 돈을 벌면 누구한테 돈이 가요? 그 사장도 먹지만 직원들한테도 보너스가 지급되고 한다고. 뭐 세금도 나오고 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 양쪽 다 뇌물을 먹는 메커니즘과 시스템 구조를 보면은 민주당이 하는 구조는요, 그 절대 일반 국민들이 좋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얘네들 그렇죠, 방식에는. 아니, 보수가, 이게, 보수 쪽에 정치인들이 뇌물 먹으면은, 그 돈까지 어디 가냐. 농사를 가서 술 마셔요. 그러니까 돈이 안에서 존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제가 돈을 바깥으로 유출시키는 쪽에 노력한단 말이야. 이거 문제지, 이거는. 그 농사를 가서 술 마시니까는 뭐, 그, 하층민 그 밑바닥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밥 먹고 살고, 그 술집 옆에 해장국집, 뭐, 담배가게. 그래. 등등등 그, 이 돈이 밑으로 퍼진다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또 부동산 뭐 어디 짱박아놓고 뭐, 별장 사고 이런 거니까, 어쨌든 간에 돈이 국내에서 돌아다닌다고. 그걸 지금 바깥으로 빼는 게 주로 민주당이 잡으면 꼭 그런 일이 발생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그거를 사람들이 아직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중국, 그러니까 이 중국 심천, 이쪽에서 그, 뭐 박사님 이야기 지난번에 해주셨는데. 기술 빼먹는. 청와대 직원, 자식들이 기술 빼먹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말로는 그거죠. 그냥 그 한중 경제, 기술 교류 뭐 어쩌죠. 협력, 예. 이런 식으로 말은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그 기술들을 중국에다가 지금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죠. 네, 심천 이쪽에서. 그게 우리, 저, 심천 쪽에 사시는 분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청와대 직원 사칭하고 직원 자제들 그런 짓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매국노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는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부패할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부패하는 방식이 국가의 기관을 흔드는 방식으로 가서 나타나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게 참. 하여튼, 그,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 그니까, 이게 뇌물도 먹던 놈이 먹어야지. 이 선무당이 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진짜. 자, 그 다음에, 자, MB 측에서 차기 대선 후보. 자, 보궐 대통령 문재인 임기는 2월 25일까지 공공시입니다. 임종석이에요? 임종석이가 임태희 실장한테, 전화를 해명해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했나 보더라고. 마락 원전 관련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뭐,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 MB 비리를 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다더라고. 지금, 그, MB가, 이렇게, 야, 우리 전면전 한판 맞짱 뜰까?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가지고, 자살에 대해가지고 보복수사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MB가 이야기하니까, MB의 말에 분노를 느낀다 하고, 문재인이가 그래 이야기했다더라고. 겁먹은 거지. 분노를 느낀 게. 좌실해야지. 그렇죠. 좌실하지 않겠다 이래야지. 글쎄 말이야. 분노를 느낀다, 이건 겁먹은 거지. 근데 어쨌든 안 움직일 게 뻔해요. 여태까지 패턴을 봤을 때 좌실하건 분노를 하건 뭐, 어차피 안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 MB 쪽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에 대해 가지고 부담스러워 한다 하더라고. 그래요? 계속 둘이서 물고 뜨더라 그래 그런 거. 아니 왜냐면 그 MB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인연보다 이권으로 다 묶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주사파고 지랄이고 그냥 돈으로 다 베긴 거야. 돈의 힘이죠. 돈의 힘.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MB 돈 받아 먹은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너 어디 줄 설래 이러니까 이제 갈등 때리는 거지. 이명박 대통령 주사파들 좀 많이 살았잖아요. 예, 많이 살았죠. 임종석이가 그러면 힘들겠네. 예. 그러니까 야. 거기 자료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자료가 이제 MB 쪽으로 슬슬슬 가는 거죠. 돈의 힘인 거죠. 어차피 얘들은, 이게, 누가 봐도 끝났다고 이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MB가 다시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MB 쪽에 이제 다들 줄 서는 거죠. 슬슬슬슬. 말은, 아, 우리 인이 사랑해요 하는데 몸은 저쪽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쵸. 인형보다 돈이 더 무겁죠. 그죠. 이념이 반명이 주냐? 다 돈 그래. 보고 하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이 양반, 임태희 보니까, 비서실장 경력을 보니까, 낙생 국민학교가 요 경기도 광주더라고요. 낙생? 예. 경기도 광주군이더라고요. 그 옛날 땐 그랬지. 예.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뭐 MBA 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공군 학사 장교,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왔어요. 아이고. 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드물어요. 예. 드문 보수구만. 예, 예. 드문 보수입니다. 예. 드문 보수야. 행정고시 24회고, 그리고 재경부에서 근무했네.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어우, 이거 뭐 14년을 재경부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했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개건연구원 했고, 이게 영국 쪽인가 봐요. 친중은 아닌가 봐요. 친중 아니면 돼요. 예. 예, 그리고 청와대 경제비서실 금융담당 담당 행정을 했고, 자, 여기는 16, 17, 18대 국회의원 했고, 목포 명예시민, 목포는 왜, 아, 이게, 그, 경기도 광주니까는, 전라도 광주인가 싶어가지고 누가 줬나, 이거? 나도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의도 연구소장 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 했고, 여기 보시면은, 인수위원회 비서실장 했고,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도 했네. 한국정책재단 이사장 했고. 아니, 생긴 것도 잘생겼고. 이러면,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 또 뒤에 이 별명이 리틀 MB라 하더라고요. 왜요? 눈이 작아요? 아니. MB의 분신이야, 이거지. 그러니까는 뒤에서 이제 이런 분이 대통령 딱 하고 있으면 뒤에서 MB가 특사로 다니면서 MB가 뭐였어? 부동산 개발한 거 아닙니까? 토목 건설 업자고. 저기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 아닙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특사로 대통령 특사로 보내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 MB가 또 교회 그 장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냥 저기 북한 딱 어떻게 개발할 건가 쉘가스는 줄 테니까 그리고 저기 북한 땅 우리 주소 하고 만주도 우리 먹을게 이런 딜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연간 400조 정도를 미국이 중국에다 적자를 보는데. 그 적자를 갖다가 우리한테 땡겨올 수 있다는 거죠. 야, 우리가 그거 다 만들 테니까 우리 거 사가라. 이러면은, 너희 쉘가 사줄게. 이러면 딱 딜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임태희보다 김태희가 더 좋은데. 아, 저도 김태희가 좋은데, 결혼했으니까 안 돼. 필요 없어요. 유부녀니까. 아, 그래? 유부녀요? 네, 유부녀. 어쨌든 간에 지금 급하니까 문재인 보다는 낫겠지. 군대도 갔다 왔는데. 그래요. 그 뒤에 또 MB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고 지금 얘들이 MB 죽으려고 했으니까 정권 잡는 순간 얘들 다 쓸어버릴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아까 그 독일 유학 갔다 왔다는 그 국회의원이나 이 사람이나 하여튼 좀 찾아보자고요. 여러 명 찾아봐야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가 봐가지고 괜찮은 분들을 띄워줄 테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은 아니라 이거지.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님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반, 조지 워싱턴 대에서 이렇게 거기 나오고 이랬는데, 그 와이프가 중국 쪽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요? 예. 나중에 한번 그분들 차기 대선 후보를 한번 소개해 줘 보시죠. 나중에 할까요?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해드려요. 난 누군지 모르겠어, 아직 거기까지 들어서. 예,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했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이고.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배신을 세 번이나 하네. 자, 박원순이 서울대 폐지하겠다고 했으니까, 서울대 폐지하려는 좌파 정치인들하고, 서울대 출신하고, 한번 치열하게 싸워보세요. 그래, 재밌네. 재밌네. 자, 저는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간에, 지금 그리고 이게 박원순이가 자기가 대선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왜?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내부에서? 왜 반역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 아니, 지금 대선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벌써 대선 준비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재인 임기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에다가 전화해가지고, 2월 말까지니까, 2월 말까지만 하고 내려오라고 계속 전화를 돌리십시오. 전화 안 돌리면은
여러분의 재산이 자고 올라오면 사라집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 그 한국의 그 냉장고 세프트 카드 발동했더라고요. 네. 관세 뭐 50% 때리면은 뭐 팔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렇죠.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반도체도 때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태양광하고. 뭐 그래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 믿어요. 국가가 한미 군사 동맹 강화가 있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보자고요. 얼마큼 잘 돼 있는지 한번 보자고. 네.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재산을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은 2월 말까지만 하고 이렇게 저기 내려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택시를 타시면서 택시 기사님들한테 아유 2월 말까지가 임기랍니다 하고 계속 정보를 주십시오. 아 그리고 우리 그 택시 운전사 아직 못 찾았어요? 네 못 찾았어요. 아 다른 운전사라도 좋으니까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얼굴 안 찍을 테니까. 예. 어쨌든 우리하고 택시 드라이브 방송 한번 하시고 싶은 분 우리가 하루 일당 어떻게 30만 원 되나요? 아예 그냥 그 미터기 계속 돌려 그냥 쭉쭉 돌리면 되잖아요. 그냥. 뭐 미터기를 하시든지 뭐 저희가 기름도 채워드리고 식사도 다 대접할 테니까. 할 테니까 저희하고 투어 한번 하실 분 글로벌 디펜스 뉴스 02-711-9642번으로 02-711-9642번으로 예 연락을 아 여기 자막이 나가네요. 자막이 나가니까 아이고 화면이 저기 있으니까 예. 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모시고 한번 뭐 세상 돌아간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입담이 세신 분들 있으면 좋습니다. 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때까지 이왕이면 운전하면서 우리 부산 해운대 한번 갔다 오죠. 그죠. 회 한 접시 먹고 오지 뭐. 그 부산 가서 회 한 접시 하시고 오죠. 저희가 그 경비는 다 들 테니까. 기름값이랑 다 낼 테니까. 예, 뭐 사우나도 하시고 뭐. 아, 저 신경주역에 좋은 데 있어. 아, 그래요? 내가 나중에 한번 갈 때 내가 꼭 보여준다니까. 예, 뭐가 좋은데요? 시설이 좋다고, 시설이 뭐가 좋다고 매일 마음이 더러워, 진짜. 아니, 박사님하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더러워져. 아, 오늘 이거 한번 하고 왔더니, 마음이 더러워져서, 이왕 버리면 계속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수면 할 때 먹는 게 프로포폴인가요, 그게? 하여튼 프로 뭐라고 해요, 뭐. 그게 저기 연예인들이 뭐야. 그쵸. 매일 가서 잠만 나온다고 맞는 게 그건가요? 그게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의식을 잇는 거라 그러는데 대화하고 다 안 되던데. 그래요. 나는 그냥 순간적으로 골았다지 코 걸고 자버렸어.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맨정신에 수면 내시경 해놓고 맨정신에 입에다 넣었어. 맨정신에 이렇게 양쪽에서? 오늘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 이거 나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박사님 많이 아파. 옛날 대침보다 더 아픈 것 같은데. 아 이거 대침 정도 아니지. 그거 4시 안 맞죠? 4시 엄청 내크대니까. 아이고 씨. 막 입담한 게 막 그거 저기 송유관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그 국민 여러분 재산 안 뺏기고 싶으면은 빨리 바꾸세요. 뭐 괜찮은 사람들 뭐 이래저래 나오니까 그냥 바꾸시면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데 그래? 드래곤볼? 아니야. 어디? 잠깐만. 어디 정감록이라도 나오나? 갑자기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어디? 잠깐만요. 그래. 저런 비슷하게 생긴 잠깐 이 유튜브죠? 영어로 쓸 거예요? 아니. 이건가? 지나갔다 봐.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명박이네. 이거 좀 비춰서, 이거.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이 누구예요, 이거? 아까 임태희처럼 닮았나요? 이명박인데? 이명박. 그러면 이명박은 리틀 엠비니까는 한번 더 하면 되겠네. 아이고. 임태희하고 닮은 건가요? 아니야, 이거 보니까 이게 성기장도 닮았는데? 저하고 닮았습니까? 저도 한번 비춰주세요. 저하고 닮았나요? 안경 벗어야지. 안경 벗을게요. 안경 벗을게요. 저하고 닮았습니까? 야, 이거 대머리까지고, 눈 이 모습. 뭔가 닮았어. 야. 아, 그럼 차기 대통령 접니까? 글쎄 말이야. 아! 일부러 연막 치는 거 아니야? 남들 대통령 후보라고 지 다 잔뜩해놓고 결국 본인이 하는?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뭐, 예언도 했는데, 얘는 아닌 것 같고, 이때 뭐, 이게 남재준이냐, 누구냐, 막 그랬는데, 남재준 아닌 것 같고, 이거 보니까, 어째 보면 머리가 까맣잖아요, 머리가 까매. 어째 보면 MB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임태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간에 예언도 있네. 한국 대통령이 누구라고. 아. 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예.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바꿔야지.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뭐래? 아, 제 차례라고? 예, 예. 끝났어요? 예. 아, 이거 그거 크롬 올리면 이런 댓글들이 무지냥 올라와서 아. 지우느라 정신이 없어. 예. 자, 지우는 동안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뭐 해보세요. 예. 아저씨 개그 말고. 아니, 그래가지고 요즘에 지금 이제 우리 사무실에 막 동방 박사들이 막 찾아옵니다. 예. 동방 박사? 수업하고 있는데 동방 박사 아저씨들이 막 그냥 문 벌컥벌컥 열고 와가지고 그냥 검은 가방 들고 와. 그래요? 검은 가방 들고 와가지고 아우 씨, 나는 뭐 돈 가방인 줄 알고 쫓아갔더만 뭐 맥주만 이빨 사주고 양고기만 사주고 그냥. 그래요? 그 아. 내가 그래가지고 맥주를 많이 먹었죠. 그 아, 그 검은 가방 하나 놓고 간 거 있어요. 그 검은 가방에 그냥 종이만 잔뜩 들어줬구만. 어? 아니 난... 그래가지고 나는 그 병 팔아가지고 우리 후원금 쓰려고 맥주를 열 병을 먹. 그래요? 네. 아, 아 트럼프가 조만간 알루미늄이 이제 관세 매긴다니까. 맥주캔 알루미늄이야. 그거 그죠. 팔면 되겠네, 그거.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아. 어쨌든 간에 한국은 지금, 아, 그리고, 그, 뭐, 정부에서, 미국에 WTO 통상 뭐, 제소한대요. 존나 간이 크네? 아니, 중국 할 때는 다 입담을 돌리는데 왜 또 미국 하니까 또 개기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개새끼로 하는 게, 아니, 닭대가리, 개새끼도 아니고 닭대가리, 닭대가리. 아니, 중국한테는 가만히 있더만은, 중국이 FTA, 아, 저기, 우리나라, 뭐, 무역, 사드, 무역 보복하고 할 때는 가만히 있더만은, 왜, 미국, 세계 초강대국, 미국한테는, 통상, 뭐, WTO에 제소하겠다고. 다, 이권 관계가 얽힌 사람한테 한없이 약해지는 법이에요. 예. 모든 건 돈의 힘이죠. 예. 그러니까 다 중국의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많이, 정치인들이 중국한테 돈 받아먹었는지 알만하죠. 예. 나라를 팔아먹어도 이 매국노라니까 친중 매국노 친중 매국노. 그러니까 중국하고 사업하면서 그렇게 정치하지 마세요. 위험해. 예. 그 저기 대한애국당 우리 저기 태극기 태워보고 했는데 그거 한번 태워주셔야지. 태극기 아니 인공기 인공기. 아 인공기 태웠는데 그거 저 오송온기도 한번 태워야지. 그렇죠. 아이 오송온기를 태워야지. 무슨 인공기를 태우면 어떡해요. 아 뭐 나쁘진 않은데 그 오송온기를 같이 태워야 돼요. 그죠. 아니 보니까 뭐 해외 뭐 영국에서도 외신에 났던데. 외신 안데 오성홍기하고 같이 태워야 왜냐면 북한을 지금 뒤에서 몰래 기름 대주고 지원해 주는 게 저기 중국인데 왜 중국 국기를 안 태우냐고 그러니까는 자꾸 그 지금 대한애국당에 중국에서 돈 받아 먹은 놈들이 지금 있다는 불확실히 있다는 이야기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예. 저런 안 되죠. 그 다음에는 그 저기 인공기하고 저기 오성홍기를 같이 태웁시오. 시진핑이 얼굴하고. 같이 태우면 되지. 아니 뭐 자빠이들도 뭐 트럼프 그 세워놓고 불 태우고 하는데 아니 김정은이 태울 때 시진핑이 같이 태우면 되지. 왜 같이 안 태워요? 그럼. 그럼요. 보수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이념, 정치 철학적 이념이 뭡니까? 뭡니까? 보수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교과서 얘기를 해요. 교과서에 존재하는 줄 알고 네. 현실이 아닌 교과서에 존재하는 네. 그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공산주의자의 돈을 먹는 보수주의자는 없어요. 예, 예.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보수인지 아닌지 인증할 수 있는 거는 먼저 김정은 개새끼인지 해볼 수 있는가 예, 예.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각종 인공기라든지 오소공기 등 각종 공산주의자의 소품들을 태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한애국당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어차피 태울 거 인공기 오성공기 같이 태워버렸으면은 이번에 아, 외신들이 막 집중적으로 보도했을 건데 몇 군데 안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조원진이 그 바로 그냥 그 뭐야 글로벌 스타일 반중 그런 스타일 가지고 그 다음 대통령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참모들이 그 돌대가리니까 아, 안타까워 안타까워. 참모들이 돈 받아 본 놈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안 되죠. 예. 자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분들 다시 한 번 더 오성공기 태우자고. 그 당 카페나 홈페이지 가가지고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 그 대한애국당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도 가셔가지고 반중 집회하자고 계속 댓글도 좀 달아주십시오. 예. 그럼요. 그 요즘 반중 집회하자고 반중 데모하자고 댓글 다는 사람들을 스팸 처리하거나 강퇴시키는 일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아 대한애국당 당원이 그런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누가 도대체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저
박사님 이름 팔아가지고 반종 집회 하는 거 그거 가짜입니다. 예.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예. 예. 저는 날짜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면 그때 저희가 예. 자연사 박물관을 예. 통해서 공지할 겁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문자 날리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절대로. 김정민 사령관이 뭐, 예. 뭐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명 예. 뭐, 땡땡 하고 해가지고 예. 막 돌리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들어본 적도 예. 없어요. 예. 우리 김 박사님 이름 팔아서 반종 시위하자고 후원금 챙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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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시죠. 예. 아, 이제 됐고. 자, 이제 비명 함소리. 이게 오늘 또 그 뭐야, 그 관장 수술 했으니까 예. 이렇게. 어이, 소리 약해. 아,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안 돼. 자, 다시. 이게 수술할 때 처음에 찔리는 소리 아니야. 오우씨. 예, 어쨌든 간에 오늘 제 제목, 저는 오늘 비트코인. 예. 아주 비트코인을 아주 조져볼 거예요. 왜냐, 이 예. 비트코인을 조져야 문재인 정권이 흔들립니다. 예. 왜?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음을 움직였거든요. 예. 이거 찾아내야지, 이거. 이것만 찾아내면은 2월 25일로 임기 끝난다니까. 그죠. 이거 왜 조사 안 할까, 자꾸. 이러면 안 되지. 자유한국당 물래니까. 예. 왜 물라고 던져줬는데 안 물고 갑자기 악수를 하고 그래. 예. 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 저기, 네. 자유한국당에 저 조경태 의원님 자료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씨. 아, 그게 줬어요? 예. 아, 이런. 그럼 받아서 움직여야지. 예. 아, 나 진짜, 이거. 조경태 의원님 그 자료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가만히 있냐고. 그 중국에서 돈 먹었어요. 왜 그래. 예. 난 얘기한 적 없어. 예. 어쨌든 간에, 보안뉴스. 보세요. 인텔 CPU 취약점을 악용해서 가상화폐 탈취 가능하다. 이거 해킹 됐다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예전에 그 뉴스타에서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비트코인을 탈취하는 건 애국자다. 왜? 중국 놈들이 거기 개입돼 있기 때문에. 중국 자금 돈 세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해킹해서 먹는 거는 어차피 검은 돈이라 신고도 못하고 그 정도 해킹할 수준이면 해커잖아요. 삼합해도 못 찾아요. 걔가 예. 어디 있는지를. 그러니까 알아서 해킹해서 가져가세요. 애국자 됩니다. 예, 나 아우잖아 이렇게 된다고. 박사님 일단 우리 당 떨어지니까 예. 우리 주문 하나 할까요? 어떤 주문? 저기요 사장님 콜라 두 잔만. 콜라. 코카인이 필요해. 코카인이 필요합니다. 힘들었어. 똥구멍을 너무 쑤셔도 막 앉아 있지를 못하겠어.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소리 들려줄게. 아파. 두 방 찔렸잖아. 또 한 번 더. 비명 많이 질러야 돼. 아, 진짜. 아우씨. 네. 맨정신에 저기, 하니까, 어우, 좋게 정신을 못 차리겠다. 안 돼. 맨정신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 절대로. 예, 아이, 고맙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게, 장시간 하다 보면요. 와, 이게 힘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우리 코카콜라 이거 협찬받아야겠는데, 이거? 야, 우리 친미하는데 코카콜라 협찬 안 주는 거야? 코카콜라 협찬해주세요. 최소 코카콜라도 공짜로 줘야지. 응? 그니까. 보세요. 또 10년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14% 해커 손해. 야, 이거 완벽한 수수료네, 이거. 뭐이 다 가져간단 말이야. 응? 근데, 중기부가 400억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네. 가상화폐에다가. 네. 국민연금이 또 뭐 몇백억인가 몇천억인가 투자한 거고. 그러면 걔들 다 날려먹는 거네. 날려먹었지. 예. 날려먹을 수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데 하지 말라는 거야. 나 얘는 진짜 위험하다고. 예. 그렇게 또 가면 또 일부는 해킹하는데 이 해커 중에는 북한 놈들도 있죠. 예. 그래서 북한 놈들이 이게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또 유출시키고. 그러니까 맨날 근데 이게 비트코인을 제가 요즘 최근에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 보수적 단체를 가니까 다 머리가 히끗히끗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하면 돈이 돼?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절대 보수단체는 못한다니까. 왜 몰라. 우리는 항상 현금 박치기 사과 박스 비타 500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근데 이런 거 모른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조경태 의원실 그 한번 파보라고 그 내가 그 어느 분한테 자료 줬더만 그 조경태 의원실에 줬다고 이렇게 그 문자를 보냈더라고. 카톡 그 문자하고 찍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뭔지를. 뭔지 모른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 죄다 다 그 좌파적 사람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좌파적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수집하려도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뭔지를 몰라서 투자를 안 해요. 네. 모르니까. 네. 뭐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다고. 네. 이거 다 누가 투자하느냐? 다 젊은 애들이 한다고. 그 문재인 지지층이네. 70%야, 70% 문재인 네. 지지층 네. 젊은층. 네. 다 걔네들 시켜가지고 돈 수거해가지고 북한에 떼주고 네. 자기 주머니에 넣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 한다고. 아, 박사님. 그 보니까 요즘에 그 명동에 이렇게 그 달러 바꾸는 데 있잖아요. 그 달러 바꾸는데 거기 달러가 없대요. 당연하죠. 달러가 싹 다 빨려갔대. 네, 어차피 제가 설명할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거래되고 하는 이걸 다 중국애들 돈 세탁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거라고. 예. 좀 이따 페이지에서 나오면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X면 북은 진정한 킬러. 이거 북한 놈들이 죄다 돈 훔쳐가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요, 대북 송금하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게 중국애들의 돈 세탁,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고자 하는 비자금,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다 돈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작 투자자들은. 다 날려먹어요. 개털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저렇게 정부가 대놓고 비트코인 한다는 거는 일부러 북한이 털어가게끔 그런 악성코드를 심어준 거 아닙니까? 심도록 그냥 모른 척 묵시적으로 방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이 그 거래량이 왜요? 박사님 배터리가 없나 봐요. 배터리가 없어? 얘도 콜라 좀 마셔야 되나? 아, 이 배터리가 아니네. 다른 배터리야. 아, 다른 배터리? 그럼 일단은 제 마이크 갖고 계속 하고 계시죠. 그래.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비트코인이 우리나라가 생산한 지가 얼마 안 된다고. 네. 제가 그 예전에 그 방송했을 때가 4개월 전인가? 5개월 전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시장에서 큰 주목을 못 받던 나라예요. 그때 다 거래는 다 중국이었다고. 근데 중국에서 외환반출을 우려해가지고 그 뭐야 달러 외환반출 금지시키고 또 비트코인 거래 뭐 엄격히 중단시키고 뭐 비트코인 거래시장 폐쇄하고 이젠 정리까지 끝나가잖아요. 이런 일을 자 됐대요. 됐대요? 네. 됐답니다. 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애들이 네. 비트코인을 한국에 가서 이제 했다고요. 네.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비트코인도 없는데 뭔 놈의 거래량이 예. 우리가 최고라는 양보다 많냐고.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양이 별로 안 되는데 뭔 놈의 거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 네. 이건 외부에서 들어온 거라니까. 또 예. 어디냐고. 중국이니까. 예. 근데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시장은 다 중국 애들 돈 세탁하는 거라고. 물론 공짜도 없겠죠. 예. 커미션 먹겠지. 누구 그 문재인 정권에서 먹어요? 큰 손들이 먹겠죠. 누군지 몰라도. 예. 어? 그거 다 연결돼 있겠지. 자, 폐쇄설 나오죠. 이것도 제가 예언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맞잖아. 예. 왜? 내가 이미 중국에서 메커니즘을 봤기 때문에 예. 우리도 폐쇄를 하는 길로 간다. 왜? 여기에는 온갖 그 작전 세력. 이 작전 세력이 저희 같은 개미가 작전 세력 하겠어요? 예. 우리 같은 예를 들어 저랑 성 기자 같은 작전 세력들이 야 우리 100명 모아. 우리 1억 가지고 주식 비트코인 시장을 흔들어 가지고 가격을 1억 투자해서 올린 다음에 뭐 빼갖고 뭐 이렇게 팔아 챙겨 먹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우린 못한다니까. 이 작전 세력 다 누구겠어. 그리고 이게 정권하고 결탁 안 하고 가능할까? 문제 많다니까. 왜? 이 작전 세력을 하려면 처음에 초기 투기 자금이 많이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연금이 움직여버렸네? 어허, 이러면 안 되지. 연금 움직이고 아까 저기 중기부가 400억 그 투자했고, 그리고 그 뭐 국내 은행들 그 기금 모아놓은 데서 몇백억 투자했고. 그럼. 이게 개미를 갖고 되냐고. 근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엄청나게 지금 금액이 빵꾸가 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먹어도 눈에 안 띄게 적당히 해먹어야 되는데 죄다 다 배고픈 개돼지들만 모였으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권 한 이 시기에 맞춰서 한번 팔자만 바꿔보려고 개떼같이 몰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구멍이 이만했잖아. 이 땜빵이 안 된다고. 예. 땜빵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뭐예요? 거래시장 폐쇄예요.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거래시장 폐쇄라고. 그러면 국민연금 동원하고 그리고 저기 뭐 국책은행들 뭐 중기부 이런 데서 직접 나서가지고 투기자금 넣어가지고 그렇죠. 돈이 확 들어오면 이게 확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몰리기 시작하죠. 북한에 좀 떼주고, 그, 저기도 또 헤쳐먹고. 중국에도 또 수수료 줘야죠. 수수료 주고, 그 뭐, 김치 프리미엄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 해가지고, 올, 이게, 마진 폭이 크면은, 북한 떼주고, 뭐, 중국 떼주고, 자기도 떼먹고, 그러고 조금 마진 주고. 근데 그 마진은 못 주게 되죠. 왜냐,
돈은 항상 팍 올라서 떨어질 때 먹는 건데, 우리 낫지만 그 금강원 쪽에 직원들도 거기에 네. 개입돼 있었던데, 네. 그러면 뭐, 중국 고객도 해주고, 네. 북한 보내고, 자기 네. 먹고 나면은 일반 개미들에게 줄 돈이 어딨어. 어차피 마이너스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 청와대 직원들은 안 개입 안 돼 있겠습니까? 개입 돼 있지.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제가 네. 그걸 보여줄 건데, 좀 이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생겼고, 네. 폐쇄를 해야겠고 한데, 네. 그 폐쇄시키는 명분이 뭐예요? 예. 결국 개인 투자자한테 몰아갑니다. 이렇게 사행아 너희들 중독돼 있어 뭔가 나빠 이런 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 물론 투자한 건 나쁜 거지. 예. 근데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크게 띄어먹은 놈들은 여기서 쏙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섯 개는 가상계좌 뭐 특별검사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어떻게든 꼬투리 잡겠다 해요. 예. 일반 투자자들한테. 근데 뭐 일반 투자자들 중에는 뭐 말이 일반 투자자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 예. 중소기업 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이런 거 조사하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그냥 그 사람 기업을 털어가지고 그걸 갖고 시비를 걸죠. 야, 너 세금 포탈했네? 이런 식으로. 예. 어떻게든 그 증거를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도덕적 파렴치부는 모르고 가가지고 깜방에 쳐넣을 했지. 이 사태를 무마시키려 하려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깜방에 쳐넣으면은 다 종이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짓하고 있는 거야. 결국 돈은 지들이 띵겨먹고 일반 투자자들을 조지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됐어. 너희들이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거래화폐 이제 폐쇄한 마련. 예. 해가지고 이렇게 둘 다 검토 중. 뭐 전체 폐쇄. 이것도 웃긴 거예요. 가상화폐 거래소만 폐쇄. 전체 폐쇄. 둘 다 검토 중. 이거 왜 이런지 아세요? 지금 전면 폐쇄를 하면 욕을 먹으니까 부정한 거래소만 폐쇄한다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일단 폐쇄. 쪽으로 가면서 그건 이제 국민들이 덜 반발한다고. 예. 그 나머지 거래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정하게 만들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 해킹을 당한다던가 예. 어떤 부정 사건. 그 거래한 사람들 중에 신상 면사 연락이 털려 보면은 한 예. 1, 2개월 뒤에 뭐 나오겠지. 뭐 마약 거래도 있을 거고 예. 뭐 그러겠지. 그냥 또 그거 이제 연락이 뻥튀기 시켜서 결국 모든 거래소 폐쇄에 대한 쪽으로 가겠죠. 하나하나 폐쇄다 보면 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투자인 거 몇백이 그거 그냥 떼먹는 거네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뭐라 그런 것까지 알려 그래. 그리고 책임 누가 받는 거야? 사행성에 중독된 국민들에게 돌리는 거죠. 개새지들. 예. 그렇지. 이건 국민들이 잘못됐다죠.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이 금융 우리 그 건전한 거래가 안 돼서 망쳤다. 이게 예.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예. 자, 지금 우리 그 지금 몇 명 정도 보고 계십니까? 1800명이 오 많이 보네. 이거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니까 지금 저기 다들 집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비트코인 저기 하신 분들 다 좀 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친구들 젊은 애들 있잖아요. 대학교 등록금 까먹은 애들. 별의별 놈 다 있잖아. 아까 아빠 지갑 신용카드 뽑아가지고 아이템 산다고 비트코인 산다 애들 예. 등등 많겠죠. 예?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우리 이제 그 뭐야 집을 전세를 하잖아요. 그럼 전세 뭐 대출 전세 담보를 갖다가 뭐 전세금을 1억이든 우리 집주인분들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 1억이든 2억이든 받아가지고 이걸로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빼가지고 비트코인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 버리니까 이사를 가려고 돈 주세요 하니까 돈이 없는 거야.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뭐 집 팔고 뭐 다른 거 팔고 지금 이렇게 물려 있는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닌 거라고. 당연하죠. 회사 돈 빼가지고 또 이렇게 투자하신 사업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이게 터지는 순간 기업도 문 닫고 뭐 주택 가격 폭락하고 이게 지금 완전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강조해야 될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봐라 이거야. 너희들이 잘못했다 해요. 너희들이 잘못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 시장은 다 없던 걸로 자 파자. 근데 이미 그 전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금융감독 예. 이런 데서 예. 이건 조사하는 게 아니죠. 예.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더 높죠. 예. 왜 조사한다고 다 깐 다음에 어떤 문제 있나 보려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이게 정식으로 조사가 되면 지금 뭐가 나와도 아무것도 안 나와. 아 조사했으면 결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뭐 세무서에서 뭐 비쌤인가 거기 다 자료 들고 와가지고 그 조사 결과 뭐야 도대체. 예. 아무 얘기도 없죠. 그죠. 이건 뭐야 합법적으로 수사란 명목으로 증거인멸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어 이거 이상한데 왜 결과물이 안 나오지. 아니 근데 이게 어차피 금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슈퍼컴퓨터 가지고 돌리면은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올 텐데. 그리고 보세요. 국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한국이 왕따 당한다. 한국 가격 거품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가격 거품을 즉 마진을 많이 만들어야 중간에 띵겨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이 마우스가 왜 이렇게 가 있지? 뭔 놈의 마우스?
아니요? 아, 아니야.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환청이 보입니다. 환각도 보이고.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물론 왕따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요. 중국에 들 돈이에요. 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하는 비트코인의 양을 얼마 안 된다니까. 예. 지금 거래 양을 보니까, 거래 양. 예. 거래 양의 거의 압도적 한 70에서 80%는 예. 우리 내부에서 생산된 게 아니에요. 예. 다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 폐쇄되면서 넘어온 중국 놈들의 바로 비트코인들이라고. 그리고 중국 애들의 비트코인은 불순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도 무서워서 함부로 거래 못한다고. 지금 트럼프 예. 대통령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예. 응? 중국 애들하고 비트코인 거래를 해? 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 못한다고요. 예.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에서 유비 파산을 발표 번복했다. 왜? 이거 잘못했다 문제 생길까 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계속 거래소들을 계속 수사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거래소들이 투기를 조장했다. 이런 식으로. 그니까 결국 뭐예요? 다 너희들이 나쁜 놈이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뉴스를 보실 때 뉴스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예, 예. 물론 이런 뉴스들이 각각의 뉴스들은 전 맞다고 봐요. 예. 각각의 뉴스들은 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러한 뉴스를 단기간 내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쫙 퍼뜨리게 되면 어떤 예. 흐름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즉 예.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는데 이 여론의 형성을 시키는 이 방법이 지금 딱 보면 뭐예요? 국민들이 잘못했다예요. 근데 지금 박사님 이래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게 다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점. 예. 너희들이 대북 송금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떼어먹은 돈들 그리고 중국 애들 돈 세탁하면서 또 수수료 먹었겠죠? 예. 이런 증거들을 지금 숨기기 위해서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응? 개미들이 돈을 넣어줬으니까 그 돈을 지금 챙겨 먹은 거 아니야? 예.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뭐. 가사 범죄는 추징 몰수도 한대요. 이 얘기는 네. 뭐예요? 그렇게 해서 퉁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구멍을 메꿔야 되거든. 구멍을 메꿔야 된다니까, 지금. 개새끼들, 진짜. 네. 그 구멍 메꿔야 된다고, 손실. 근데, 네. 구멍이 너무 커. 네. 너무 많이 해 먹었어. 네. 응? 그 구멍 아니, 갑자기 그 생각 안 해. 그. 뭐, 이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뭐야. 현송월인가? 개 구멍도 허벌창이라고 보세요. 걔는 관창의 후예라면서, 관창의 후예. 관급 창렬하면서. 아, 나 관우의 아들인 줄 알았어. 관우의 아들도 관창이에요. 예, 예. 구멍이 커. 예. 예. 그래서, 가상화폐 거품 빼고 연착륙 유도? 예. 안 된다니까. 예. 이 연착륙이 되려면은 적당히 해 먹었어야지, 적당히. 예. 너도 나도 쳐들어와서 개떼같이 퍼먹고, 응? 예. 500만원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당시에? 예. 두세 달 전에. 지금 2,500만원까지 올랐었잖아요. 예. 너무 많이 구멍을 널려놔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 예. 못 메꿔요 이거 예. 결국 폐쇄로 가야 돼 폐쇄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2의 바다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예. 매우 높아요 이거 초등학생도 요즘에 한다면서요 게임머니를 비트코인으로 한다고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중국에서 만들어진 비트코인들이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처에 폐쇄되자 한국으로 왕창 넘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래되는 거예요 예. 거래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비트코인을 왕창 내놓으면 공급이 과잉되니까 가격은 떨어져야 된다. 예. 가격이 폭등해 버렸어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수요가 공급을 능가했다는 거예요. 예. 그 공급을 능가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바람을 넣었죠. 비트코인 열풍을 일으켰죠. 예. 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고 예. 오히려 폭등을 하면서 중국 애들은 정말 가격을 더 높은 가격에 예. 더 좋은 조건으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아. 그런 환경을 우리나라 각 정부기관들이 만들어줬죠. 왜? 예. 연금 쏟아부어서 비트코인 사고 이런 식으로. 예. 왜냐?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예. 그거를 일반 그 뭐 12살 애들이 게임 아이템을 산다. 게임 아이템 사봐야 얼마겠어. 예. 천 원, 이천 원이지. 예. 그런 식의 아이들이 예. 예를 들어 300만 명이 다 쳐봐요. 예. 300만 명이 아이템을 사봐야 얼마겠어. 예. 그런 걸로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그 수요가 되겠어요? 예. 뭉칫돈이 들어와서 사야지. 수요가 확 올라가지? 예. 그 누가 있냐? 기관이 있네, 기관이. 연기금, 뭐, 그러니까. 중소기업 벤처. 그러니까 내 문제는 이 개새끼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 벤처부 만들어가지고 비트코인 하려고 중소기업 벤처부 예. 만들었구만. 예. 예. 아, 개새끼, 진짜.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앞으로 세금 뭐 얘기일 거래요. 이거 세금 매기면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 거래. 예, 예. 끝나지. 아.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란 이 가상화폐는 예. 원래 익명성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비트코인은 원래
마약 밀매업자들이나 무기 밀매업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 외 일반인들은 이거 거의 안 해. 물론 일본에도 해요. 비트코인을 갖고 뭐 커피도 사 먹고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관을 갖고 뭘 할 수 있냐는 거야. 없지. 뭘. 그냥 가만히 냅두면 돼요. 뭘 할 수 있냐는 거. 없어요. 그냥 비트코인 거래시장에서 주거니 받거니 외에는 없다고. 그럼 이건 비트코인, 즉 화폐가 아니란 말이야. 투기일 뿐이라고. 왜 하냐는 거야, 이거를. 그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천만 비트가 있어요. 그거 뭐 어쩌라는 거야. 그게 말이야. 할 게 없다니까. 그 뭐 마약 밀매할 거야? 할 게 없다고. 이거 잘못 건드. 그래서 국세청도 이런 데서도 이제 암호화폐 매스. 자 이게 다 뭐야 지금 분위기가 뭐야 느낌이. 그러니까 국민 투자가 잘못됐다. 야. 너희들 이거 갖고 부정한 짓 하려고 했지. 조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자금을 다 이번에 들춰내가지고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후레자식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건 니들이 하지 말던가. 왜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 국민들 다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 그리고 박사님 이게 저 이번에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뭐 벤처 중소 벤처부인가 거기에 장관을 처음에 뭐 사상이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잘랐는데 그 사람이 친이계였어. 그러니까 막말로 그 토목하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거를 못 알아먹은 거지 이 매크로. 야, 내가 다섯 배를 뻥튀기니까 원금은 돌려줄 수 있다. 이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먹으려면 중소기업, 중소 벤처부의 장관이 직접적으로 나서고 치고 빠지고 이런 걸 대놓고 해야 되는데, 아까 중소기업 벤처부가 뭐 400억인가 투자했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반은 그냥 노가다 판, 이거 MB 쪽이니까는 다 노가다 삽질하고 이쪽 판이니까는 몰랐던 그런 분들은 사과 박스를 좋아하지. 이런 건 모른단 말이야. 야, 이게 뭐 돈이 돼? 이런 식으로. 돈 되죠. 어마어마하게 되지. 전자신호니까 그냥 점을 띵띵띵띵띵 하면서 공을 붙이면 다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념이 어쩌고저쩌고 문제 삼아가지고 잘라버렸어. 결과적으로. 그렇죠. 명분은 그렇게 하고 결국 그 국민연금 털어먹으려고 그 짓 한 거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그 M 친이겠는데 국민연금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안 움직이고 하니까 말 안 통하고 하니까는 그냥 잘라버린 거야. 왜냐면 목돈이 한 번에 팍 들어가야지 가격이 딱 올라가. 그 국민연금이 투자했다 이거 우리는 몰라도 아는 사람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나쁜 짓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중국에서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생산 중단되기 이전에 주식시장의 거래가 중단됐죠. 물론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중단시키기 이전에 비트코인을 규제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돈들이 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왜? 중국인들이 봤을 때 가장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친한 친중 정치인들과 거래를 하게 돼 있어요. 어디냐는 거지. 한국밖에 없죠. 왜? 이게 그냥 무조건 비트코인을 한다고 친중 정치인 이런 데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걸 네팔 가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비트코인을 달러로 바꿨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팔에서 비트코인을 돈 세탁할 때 뭐 네팔이 얼마나 비트코인을 세탁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세탁기도 없어. 그럼. 없잖아. 어느 정도 경제 볼륨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 돌려가지고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거라고. 한국에. 근데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한국 자본이야. 한국의 비트코인이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평창에 그 주변에 중국인들 다 땅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업 전기 끌어다 써가지고 거기서 다 비트코인 만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 만들기도 했지만은 일단 기존에 만들었던 비트코인을 달러화 시키는 것도 다 그걸 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 볼륨이 있어야 그래야 자신네들이 떼가도 그것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가 우장창 무너지는 일이 안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선택된 거지. 아 참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야 돈 세탁이 쉬워요. 왜? 돈이 많아야 그 돈에 숨겨서 묻혀서 돈 세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네팔에 100억 달러 들어와서 쳐봐요. 그러면 막 네팔 GDP가 이렇게 뛰어버린다고. 그죠. 이러면 난리가 나지. 다 걸리지. 예. 어? 왜 저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국 안 걸린단 말이야. 그죠. 원체 크니까는. 여기 무조건 서는 거야. 그래갖고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 어마어마하게 강한 점 뛰어버렸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주식 뛰었죠. 이러니까 또 병신들은 또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뭐 부동산 올라가고 주식시장 화랑이나 경제가 좋네 이래요. 3만 불 만든다 하더만 GDP에. 병신들이죠. 아이고 진짜. 그래서 이제 이거 전기 끊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대혼란 가면서 이미 예, 오고 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중국 애들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비트코인을 생산하겠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게 그 비트코인 공장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거 보면은 사진에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여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예, 나오네요. 예. 저 이거 그 뭐야 미국 BBC 예. 월드에서 만든 영국에서 만든 그. 네, 예전에 우리 사무실 옆에 우리 소호 사무실 썼는데 네. 그쪽 소호 사무실에 그 비트코인 이거 PC 한 10대 정도 놓고 돌리더라고. 네. 근데 난 그때 얘들 왜 하고 야 컴퓨터에 모니터는 없고 본체만 있나? 나 그래서 왜 본체만 있어요? 본체만 10대가 본체만 있어요? 내가 그랬거든. 비트코인 돌린 거죠. 이거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거래도 못 하고 네. 전기를 끊어버리면은 이 시설은 네. 어떻게 될까요? 다 파산되는 거죠. 박살난 거죠? 예. 네. 어디로 가나 보세요. 이제. 아, 워싱턴 가네. 워싱턴 주, 워싱턴 네. DC가 아니라. 예. 네. 결국 미국이 다 가져갈 거예요. 아. 왜 중국이 됐던 네. 우리나라가 됐던 비트코인 거래 시장은 네. 온갖 더러운 돈과 거래와 이런 걸로 아주 더럽혀져 있거든요. 네. 그 주식 시장 유지할 수 있겠어? 네? 그러면 어디서 거래할 거야? 미국에서. 이렇게 된다니까. 등신들의 등신들. 예. 작전 세력들. 자, 이건 하태경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예. 암호화폐 작전 세력으로 드러났다. 아, 정부가. 그렇죠? 이거 하태경 의원도 주장했어요. 예, 예. 저 아까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 문태기 돈을 왜냐 중국 애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비트코인의 가격은 폭락하겠지. 예. 네 폭락하다 폭등을 해버리냐고. 예. 그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그 비트코인을 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그게 일반 개미들이냐고. 어? 주식도 보세요.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그 잘 보세요. 그 MBN이라든가 주식 뉴스 방송할 때 보면 항상 오늘의 주식에서 이야기할 때 어디부터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 연기금 기관 뭐. 아, 그거보다 먼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요? 외국인 투자를 먼저. 아, 예.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을 먼저 얘기하고 예. 기관 투자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예. 개인 투자를 얘기해요. 예, 예. 지금 말한 이 순서가 비율 순서예요. 예. 외국인 투자비리 제일 크고 그다음 기관, 그다음에 예. 개인이라고.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팍 폭등한 거는 예. 바로 기관이 사줬기 때문이라. 와, 국민연금이 들어왔구만. 네. 예. 기관이 사주면 비트코인 가격이 팍 오르니까 예. 그때부터 일반 개미들이 화장창 몰려가서 자신이 평생 모은 뭐 그래봐야 청년들이니까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쌈짓돈 같은 거는 박박 긁은 거죠. 그 몇십조가 나갔다고 지금. 예.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올린 다음에 들어오니까는 기관이 이제 빠질까 아닐까는 그 금융감독원 직원이 자기 먼저 팔아 챙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걔만 알았겠냐고. 걔. 아, 그럴 리가 있나. 민주당 의원들하고 다 연결됐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정치적으로. 당연하죠. 네. 보세요. 두 달 새 566% 부풀렸대잖아. 그렇죠? 이건 투기 세력이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투기 세력이란 건 뭐냐? 투기 세력이, 그 주식시장 투자할 때 투기 세력이 누구예요? 소위 얘기하는 큰 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 뭉칫돈을 팍 넣어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예, 예. 일반 개미를 끌어들여서 자기들 치고 빠지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정부가 거기다 연금을 확 집어넣지? 난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야. 그럼 정부가 범죄 조직이네요? 어? 아니 왜 그러냐는 거야.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빠져나가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 그거 누가 피해를 보냐고. 이래놓고서 아까 얘기했죠. 법으로 그거는 너희들이 사행성.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 게임 중독돼갖고 이렇게 했지. 예. 결국 다 개인에게 그 죄를 묻는다고. 예. 뭐 이런 경우가 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물론 사행성이 있었고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한 건 맞아요. 예.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응? 개인의 욕심이 있어야지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당연하죠. 그런데 예.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 투자자들 도덕적으로 나쁜 놈으로 몰아가면서 예.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한다는 거예요. 예. 어 이건 문제 있지. 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 그 전국에다가 아 우리 뭐 탈원전 해야 됩니다 하면서 태양광 깔면서 자기 친한 업자들 다. 돈, 뭐, 그, 지원금 내주고, 지원금 주고, 이런 거 하고, 그냥 완전히, 그, 임야, 이런 데 개발 못하는 산지, 갯벌, 이런 거에 네. 갖다가 태양광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 이렇게, 그, 용지, 전환시키고, 네. 그런 식으로 돈 받아먹고, 또 보조금 받아먹고, 네. 그리고 이거 단가 맞춘다고 중국에서 펜을 갖고 와가지고, 설치하니까는, 그, 질질질질, 그, 중금속, 카드늄, 온 토지 오염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들 죽이고 세금 빼먹고
저도 외국 국제금융세력들이랑 결탁해가지고. 또 이게 비트코인을 또 빼먹고. 네. 그리고 외환 엄청나게 반출돼버리고. 그 북한에도 퍼주고. 네. 얘기했잖아요. 나는 정치인들을 네. 성인군자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 아, 난 정치인들 돈 먹을 수 있다 봐요. 아, 그래. 예. 고생했다. 어? 그 정도 줄 수 있다. 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왜? 이왕 헤쳐먹었어도 돈이 국내에서 돌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외로 예. 빼돌리면 어떡해? 어? 그게 말이야. 해외로 빼돌리면 부자는 살아요. 예. 항상 그렇잖아. 부자는 이 사람이 죽을 때 말초신경서부터 죽어나가지 심장이 예. 죽는 경우가 없다고. 예. 아, 물론 가끔 우리가 좋아하는 자연사도 있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바깥서부터 죽어오는 거라고. 예. 지금 뭐예요? 이렇게 해갖고 금융의 경제 불황이 오면은 예. 서민층부터 죽는 데니까.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 서민층 아니에요. 그 문재인을 그렇게 어? 달받드듯이 하는 그 사람들. 예. 자기 지지자를 그 사람이 등쳐먹는다니까. 이거 뭐 이런 경우가 있냐는 예.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이거. 가상화폐 56%가 청년층이래. 와, 이거 뭐, 네? 씨, 참. 청년을 다 뺏겨먹는 거네? 그래도 우리 인이 우리 인이 한다는 거예요. 미쳤냐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얼만큼 더 뺏겨봐야 정신 차리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리고 이제 공직자 재산신고 가상화폐도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어? 자기들이 다 해먹고, 이거, 아, 이거 막 도둑놈 새끼들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어? 예. 비트코인화 시켜서 해외로 빼내면은 빼서 다시 그 달러화 시키면은 예. 그거는 공직자 재산에 포함 안 시켜도 된다는 소리네. 가상화폐니까 이것도 화폐 아닙니까? 예. 재산이니까 해야지. 자, 우리 이제 국민 여러분, 저 청와대 청원란에다가 추미애 재산의 그 가상화폐가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 달라고 그 저기 한번 그 해주세요. 이 추미애부터 조사해야 돼. 아, 추미애 우리 편이잖아. 아, 추미애는 엑스맨은 그,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엑스맨 살려줘야 돼. 아, 엑스워먼. 엑스워먼은 살려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이제 임종석이부터 이 비트코인 얼마나 있는지 한번. 걔는 의심스러워. 아랍에미레이트를 갔잖아요. 걔는 많이 띵겨먹었겠지. 많이 띵겨먹었을 거야. 그리고 요즘에 중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관광객으로 와가지고, 비트코인을 이 명동이나 이런 암달러에 바꾸는 데서, 환전하는 데서 바꾼다더라고. 그래서 당연하지. 달러가 없다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이 얘들이 평창에 오면은, 평창 개떼같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이제 환전해준다는 그 명목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해서 원화의 가치가 강세를 띠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달러들을 한국에서 유출시킬 겁니다. 아, 이미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많이 폭락했던 이유에는 여기 나오려나 모르 좀 이따 이제 잘 보세요. 청와대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자제령. 골때리죠? 청와대 소속 직원들도 다 연루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럼. 얘기했잖아요. 가상화폐 자제령이라는 건 너무 심하게 하니까 자제하라는 소리야. 그렇죠? 심하게 하니까. 금지령이 아니고 자제령이네. 자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 왜? 재산으로 안 잡히잖아. 적당히 해먹어라, 이거네. 재산 신고 안 해도 되잖아. 예. 재산 신고 안 해도 되니까 청와대 애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야, 누가 그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 문제, 이게. 자파가 받으면 0.5% 뭐 1% 이내는 청와대 가고 나머지 뭐 1지는 청와대 가고 2지는 공직자 가고 3지 이런 거는 3지는 해먹을 게 없으니까 펀드를 7년짜리 조성해 가지고 차기 정권 뭐 한 말기에 끝날 때쯤 해 가지고 청산했는데 오 투자가 손실이 났습니다. 빵원입니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이고 뭐고 다 돈으로 나눠 준다 하더라고. 예. 그런 메커니즘이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사람들은 가상화폐는 재산신고 하지 않으니까 예.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겁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이제 공직자예요. 지금 내가 청와대 소속 직원이야. 예.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화폐로 인정 안 한대. 즉 신고할 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3개월 전에 1비트에 500만 원이었잖아요. 예. 내가 재산이 지금 현금이 11억이 있어. 이거를 좀 빼돌리고 싶어. 그러면은 빼돌릴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을 한 빼돌릴 수 있잖아요. 예. 원래 그 암호화폐니까. 예. 그러면은 그걸 갖다 1비트에 500만 원에 샀는데 이거를 좀 뻥튀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청와대 직원이니까. 야 국민연금 어디 돈 넣어. 그럼 어떻게 돼? 1비트당 가격이? 뭐 1000만 원 올라가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 하는 거 그건 신고 안 해야 될까? 숨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서 그거 저기 아랍에미리트나 딴 데 가서 달러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1억 이상이 되겠죠. 예. 이렇게 돈 빠져나가면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니에요, 병원이는. 그래서 내가 자꾸 비트코인 조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는 대북 송금의 의심도 있고,
그리고 뭐 중국 애들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에 돈 세탁도 하는 거고. 예.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 이번에 북한 애들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그 비트코인 바꿔간 거 아닙니까? 조금씩 빼먹은 것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뭐 암호 정도나 주는 거지. 뭐 비트코인을 가져간다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비트코인 생산하면 북한 애들이 이, 아, 그, 저기, 바이러스 심어가 조금씩 빼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아놓은 거를 이번에 한국에 현송월인가 걔가 왔다 가면서 이 달러를 바꾸는 거 아닌가? 매우 가능성이 높죠. 매우 가능성이 그거 높죠. 달러 바꾸려고 현송월이 내려왔구만. 현금화 시키러 왔겠죠. 현금화. 그리고 이제 SBS 정부가 보조통장 폭로가 나왔다. 아, 이제 SBS가 왜 이래 또? 하여튼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미 뭐 맨날 언론의 자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의 자유 아니죠. 예. 그것도 추미애도 그랬잖아요. 그 뭐 가짜 뉴스나 이런 거 퍼뜨리면 또 조사에다 조져버리겠다. 예. 아 어? 그리고 뭐 문재양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고소하겠다고 또 그래서. 예.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거면 먼저 태블릿 PC부터 하자고. 그러니까. 왜냐면 태블릿 PC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지금 정권을 뒤집어버렸잖아요. 그죠. 그건 왜 조사 안 해? 그죠. 웃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기 그 전병헌이는 구속 안 됐더만. 아, 그래요? 조폭한테 돈 받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한창 하더만, 뭐, 불구속 기소했더만요. 아, 야, 아름다워, 진짜. 애들이 의리는 있네. 의리 있네. 역시 깡패 조직. 의리. 깡패 조직다워. 그, 전라도 조폭 의리가 있구만. 뭐, 바다야, 비슷한 거. 그쵸, 바다 이야기랑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그, 막. 아, 잠깐. 요 화면을 계속 좀 비춰주십시오. 예. 그니까, 제2의 바다 이야기라고 했죠. 자기 지지자 등쳐먹은 사건이에요. 존나 그립겠죠. 그 시절에 얼마나 헤쳐먹었는데. 또 헤쳐먹으려 하는 거야, 또 헤쳐먹으려고. 우리 MC 무현, MC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 돈 세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돈이 중국에서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홍콩, 미국 등 각종, 그렇게 돈 세탁을 거쳐서 외국 자금이냐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국 돈이지만 뭐 영국의 금융회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이거는 다 정식적인 돈이에요. 이제 돈 세탁이 돼서 깨끗한 돈이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 잘못 얘기했다. 빼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기업을 인수하는 데 쓰인다고요. 왜? 그래야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네들의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주식을 사고,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사고, 이래서 지금 막 가격이 올라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인수는 뭐냐면 중국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들이 있어요. 훔쳐먹으려는 기술. 그런 기업들을 지금 불황이니까 잡아먹는 데 쓰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 달러가 들어오면은 그 달러를 중국 애들이 아까 얘기했죠. 주식 거래 폐쇄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한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한국에 가져 들어와서 자기가 집어넣었던 달러랑 맞교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중국에다 땅을 사거나 주식을 사죠. 그리고 그걸 다시 돈 세탁 과정을 통해서 즉 비트코인을 달러화 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명동이 됐던 대림동이 됐던 아니면 단체 관광을 이용해 갖고 한 사람 얼마씩 해서 왕창 가져 나가건 온갖 방법을 써서 다시 전 세계로 빼내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흔해지면 한국 돈의 가치는? 그 뭐, 60원, 50원, 40원, 990원, 뚝뚝 떨어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파는 제품의 수출이 나빠진다예요. 아, 현대차 망하겠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은 어려워지겠죠? 제조업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기업 인수로 가는 거죠. 또 이런 식의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필요하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잡아먹고 그 과정 속에서 청년 실업은 열나게 늘어나는 거죠. 왜? 회사가 장사가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화웨이가 우리나라 통신 그 통신 3사 그 중계기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강남에 어떤 조그만 회사가 어떤 기술을 이렇게 개발했다 이런 걸 어떻게 알고 그 중국군의 인민 뭐라 합니까 인민 무력부야 뭐 중국 군 장성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좀 알아봐 달라고 이런 주문이 들어온다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화웨이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소속 첩보부대의 그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외화벌이 기관. 그러니까 쉽게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 휴전선에 가면 북한 애들 이 국방의 의무만 지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농사 짓고 고구마 캐고 합니다. 그죠. 중국도 옛날 때 그거 했어요. 그거 하다 GDP가 올라가니까
고구마 캐지 않고 이제는 네. 외국인 자본 투자 받아서 기업을 만든 거죠. 예. 화웨이가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그 국영기업이란 말이에요. 아. 국영기업, 그러니까 군 소속 기업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통신에서 하면서 뭐예요? 군대 기관들과 첩보 기능, 즉 간첩질해서 한국인들의 개인 신상 정보 털어먹고 도청하고 이런 짓 한다고. 그러니까 알아내는 거야. 예. 아, 그리고 그 우리 요즘에 보면 명함 이렇게 사진 딱 찍으면은 자동으로 이게 예, 예. 인식되는 어플 있잖아요. 그거 중국 회사들이 많이 한다더라고. 아, 그 정보 다 유출시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손으로 타이핑을 쳐주는데 그거를 조선족이 하는데 그거를 쳐주는 데가 중국에 있다 하더라고. 아, 그럼요. 그럼 중국에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전략연구소 뭐 누구 뭐 어디 무슨 장성 누구 하면은 그 정보가 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역으로 그 사람 전화번호가 아니까 역으로 거기다 어플 심어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밤에 포르노 보면은 포르노 보는 것도 다 이렇게 보인 동시에 볼 수 있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앞으로 계속 봐야겠는데? 계속 봐갖고 네. 적의 전의를 상실시켜야겠다. 네. 아니 그 우리 통신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예. 남은 자들의 슬픔, 개미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폭락됐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 뭐 무슨 장관 이런 식으로. 예. 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런 애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자꾸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예. 떨어지겠지? 예. 근데 어떻게 금감위에서는 그걸 어떻게 알아는지 그렇게 돈을 빼내? 예. 응?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이거 저기 그, 이 법무부 장관도 이 비트코인 얼마나 있는지 한번 조사해달라고 청원 좀 넣어주십시오. 이거 법무부 장관도 같이 해먹은 것 같구만, 이거. 이상하잖아요. 예. 왜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비트코인 투자를 국민 세금 갖고 투자하냐고. 예. 그리고 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인식의 말. 딱 보니까 이거 예. 큰 손이 예. 정부인 것 같아. 조직적으로 해먹구만, 조직적으로. 예. 그러니까 정부가 중국에도 돈 세탁해주는데 개입된 것 같은 정황이 보이는 거예요. 예. 오, 이거 이상한데? 왜? 예.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비트코인을 생산한 양이 얼마 안 된다니까, 우리 후발주자라서. 예. 그 어마어마한 거래는 그 비트코인 어디서 왔냐는 거야, 지금. 예. 예, 제가 중국이라고. 그 문재인 정권도 지난 대선 때 중국에서 비트코인 받은 거 아닙니까, 돈을? 그러니까. 예. 이제 친중 정권이 생기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지금. 예. 그리고 걔네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돈 세탁해서 고객, 중국한테도 주고, 가격 올려서 북한에도 주고, 자기도 먹는 이 과정 속에서 예. 원화가 평가 절상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수출은 죽고, 예. 그럼 일반 국민들 직업 날라가고, 예. 실업자 되고, 예. 뭐예요, 이게? 그러면 시급 만 원이 올려졌다고, 왜 우리 인이 이런 병신들은 뭐냐는 거야, 도대체. 예. 아니, 이렇게 다 뺏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급이 올라간다고 해고를 하니까, 해고하면 또 단속이야. 단속해가 벌금 때리고 막 그런다고,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 모든 거에 잘못을, 즉, 지주. 예. 점장에게 모는 거죠. 예. 너 사장, 네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가 모는 거죠. 예, 거지. 그죠. 너가 적폐야. 이러고. 이런, 이게 똑같은 거. 비트코인 시장하고 똑같은 거죠. 예. 투자한 네가 잘못 놈이야. 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 같은 원리죠. 전형적인 빨갱이 전략이에요. 예. 예. 그리고 한국 큰손들 이미 해외로 떠났다. 당연하죠. 예. 다 헤쳐먹었어요. 예. 자, 근데 큰손이 빠져나가면 비트코인 거래시장은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미 뭉칫돈이 나갔다니까. 예. 비트코인을 가격을 예. 올리려면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뭉칫돈이 팍 들어와야 가격이 빵 뛴다고. 예. 어떻게 개미들이 어떻게 하려고. 개미들 백날 해봐야 개미지 뭐. 그러니까. 예. 끝났어. 그 지난번에 그 평창 패딩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거 중에 평창 패딩 만들었던 무슨 신성통상인가 신원통상인가 그 문재인 친구가 한다는데 거기도 주가가 한 달 만에 46%가 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동전주, 뭐, 700원, 800원 하던 게, 확 올라가가지고, 오팔아가지고 몇 억 못 벌었는데, 주식이 뛰어가지고 460억인가 벌었다고 그때 그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은, 알고 있었던 놈들은 다 투자인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이 보니까, 뭐, 문성근이 뭐, 이 좌파 영화 만드는데 돈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더만. 야, 범죄자 새끼들. 이렇게, 이거 여기에 나오자 중국인이에요. 네. 중국인하고 결탁하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네. 야, 그러니까, 결국 중국인들의 비트코인을 돈 세탁해주면서 청년들 죄다 실업자 만들고, 네. 그리고 원화 가치 올라가는 동안에 수출 제대로 안 돼서 기업 환경 나빠지니까, 네. 그걸 이용해서 또 중국 애들은 핵심 기술 기업들도 사먹는데 이용하고. 네. 뭐, 씨, 이거 이런 짓을 왜 하냐는 거죠, 이제. 네. 얘네들 네. 진짜 한국이 맞아?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잖아요. 네. 우파 애들도 부패를 해. 예. 부패를 하는데, 우리는 저기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아가씨 좀 붙여주고 돈 팍팍 스틸러주고 해가지고 물론 부정한 방법이지만 돈이 국내에서 오르지만 그렇죠.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도대체 이거 네. 어? 돈이 바깥으로 사서 줄줄줄줄 세게 하잖아요 네. 이거 진짜 적폐 아니야 네. 이거? 그죠 어? 아 그리고 DJ 노무현 때 한국에 제조업을 갖다가 다 중국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 일자리가 그 몇백명 관계가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청원도 마찬가지야 이거 10만명 돌파해서 20만명 돌파했잖아요 예. 20만명 돌파해서 역시 아무 말도 안 하죠 예. 소통 안 한다니까 얘가 무슨 소통 정권이야 절대 소통 안 해요 왜? 이걸 얘들이 어떻게 뚜껑을 열겠어 예. 못 열어 이거는 덮어야 돼 얘들을 이거 터지면 후쿠시마 발전소예요. 세멘트로 묻어야 돼 그냥. 자, 그러려면 이게 제가 예상하는데 이제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북한한테 완전히 코앞끼여 가지고 지금 이번에 여적질하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고 이 한국에서 이제 전시가 이제 작동이 돼 가지고 전작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이 한반도에 이 모든 행정은 이 미군이 통제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적제 해가지고, 여적제 사형이잖아요. 그, 북한 헌법에, 북한 헌법에, 저기, 뭐야, 사람 중심이 나오는데, 얘들 사람 중심, 뭐 이런 짓 하고, 북한하고 내통했고, 그리고 조만간에 미국이 지금 북한 비트코인 추적한다고 했으니까 결과 발표될 거 아닙니까? 빵 터지면은, 국민들이 야, 여적제로 다 사형시키라고 해가지고, 얘들 다 뒤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되겠죠. 예전에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 하루 사이에 1,000억 달러가 증발. 예. 네. 이게 투기 세력이 이렇게 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도박장 안 돼. 이게 진짜 다 네. 사행성으로. 물론 사행성이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투자처 해외로 옮긴다. 결국 이 명분으로 큰 손들은 다 빠져나간 거죠. 큰 손들 빠져나가고 나면 주식시장에 개인들 남아봐요. 거래량이 미미하다. 그래, 얼마 안 돼.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시장도 개미끼리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거래량 별로 없다고. 그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주가 다 폭락한다고. 예. 큰 손이 떠난 비트코인 시장,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살한 사람 많이 생기겠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투자한 돈도 없어졌지만, 국민연금도 날라갔잖아요. 우리나라 각종 연금들이 다 사라졌잖아.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죠, 예. 응? 투자 손실이라고 그냥 없던 걸로 하겠죠. 그렇게 회계 처리하려 하겠지, 그죠? 분명히. 예. 왜?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만 끌면 되는 거야. 예. 시간만 끌어서 나중에 퉁 처리해보려 하는 거지. 예. 요런 짓 하네, 요런 짓. 야, 이거는, 국정조사, 시작,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네. 국정조사 해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자유한국당, 저기, 바른정당, 그리고 저 국민의당, 이거 한번 하세요. 안철수 지금 지지율 뭐 떨어지고 인기 없고 하니까 전라도에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로 복수하면 되겠네, 이거. 이거 설마 이거 거래 안 했겠지? 네. 거래했으면 못 하겠지만은, 네. 이거 거래 안 했으면 이거 조질이고, 이거는, 진짜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서 이거 건드리면 정권 무너지니까 자유한국당도 이거 다 거래했어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어떤 개새끼들인데 저는 안 했다고 믿어요 한번 조사해보세요 자, 왜냐면 이거 나는 했다고 믿어요 조사 못해 이거 못한다니까요 아 조사해 아니 난 믿어 왜 그래 그 중에 한두 명은 안 했겠지 응? 아, 자 조명태 의원님 그 뭐 자료 내가 뭐 이래저래 뭐 들었으니까 한번 영감 드렸고 우리 방송 따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럼 네. 보시고 조사 한번 해보세요. 네. 자유한국당 다 받아 먹었다니까 개새끼들 이게. 아, 안 되는데. 아 이거 대한애국당이 하면 되겠네. 대한애국당이. 아 이거 중국 투자하는데 중국 투자할 때 비트코인 그런 거 거래 안 하나? 하겠죠. 아유 이거 어떡하지? 어우 그 우리 저기 조원진 그 대표가 그거 아닙니까? 확실한 친중 그 경력이 친중 쪽 아닙니까? 그. 아 이거 그건 누가 어떤 정치인 이걸 조사할 수 있을까? 네. 자, 우리, 누님이라고 부르시는 분, 저기. 그분은 이거 안 했을까? 자기 와이프가 했겠지, 뭐. 아, 이거 참, 진짜. 네. 이거 뭐, 그럼 도대체 누굴 뽑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거? 어? 자, 최연애, 아까 우리 나온 최연애, 의원님, 국토부니까 조금 틀리기는 틀리겠지만,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기, MB 쪽에서, MB 쪽은 잘 몰라요. 부동산 땅 파고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내부를 해 먹고 해도, 뭐 자원개발 이런 거 하지 안 한다. 어쨌든 간에 이거 좀 조사 좀 해주세요. 진짜 예. 큰 건이에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예. 당신 그냥 보궐로 끝날래 스캔들 터뜨려서 탄핵받고 나갈래 이거로 예. 갈 수 있는 거거든. 아니 이제 여적죄 이제 끌려 나가면 여적죄지. 이제 사실 이거 대북 송금까지 연루된 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 여적죄지. 현직 대통령이 사형당하는 여적죄. 수가 있는 거야. 예. 보니까 그 이라크 대통령 아 저기 뭐야 레바논 아니 에 이집트 대통령도
뭐 25년 받았더만은 사형 받았고 늙어 죽겠네 그 속에서. 예. 하여튼 그렇고 이제 여기 비싸면서 고객 일주일째 돈을 안 주는 거지. 예. 폐쇄는 안 했는데 이제 대치동 애들까지 다 이렇게 군발이까지 그냥 전부 다 군인 월급 40만 원 뭐 인상, 이렇게 인상시켜놓고 결국 다 비트코인을 꼬라박게 만들고 개새끼 골 때린 거 아니에요 진짜? 예. 아 애가 미쳤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는 내 컴퓨터에 옮겨서 보관한다. 이거 이렇게 그냥 해킹 나갑니다. 예. 다 빼먹겠죠. 박박 그거 먹힐 거예요. 박박. 그러면 이 해킹 안 당하려고 자기 뭐야 저 거기에 뭐야 휴대폰에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해킹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중국 애들이 딱 타고 와가지고 다 빼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중계기 타고 들어와가지고. 예.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주식이 계속 이렇게 올랐다고요. 네. 왜? 달러가 한국에 들어와야 되거든. 예. 돈이 들어와야 비트코인을 바꿔 나갈 거 아니야. 빨리 달러로. 주식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네. 예. 올라갔죠. 예. 또 아파트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아니 물량이 그렇게 늘어났는데 왜 자꾸 가격이 올라가냐는 거예요. 예.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예. 자꾸 올라간다고. 이거는 왜 그래? 중국 애들이 집어넣고 있다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부동산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장악하기 위해서 들을 집어넣는 것도 있고 플러스 뭐예요? 비트코인을 달러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절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오른다는 거죠. 강남에 땅값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 왜 올랐는 거야 도대체. 예. 강남 좌파들은 좋겠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게 비트코인 들고 와가지고 달러 바꾼 다음에 이걸 못 가져나가니까 부동산은 뭐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에 달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네. 달러가 많아야 비트코인을 달러를 만들어서 가져나가지.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달러가 많으려면 한국에 많아야 되는데 네. 한국에 달러가 많을 수 있는 방법은 수출을 해서 버는 방법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금융투자로 들어와서 잔뜩 달러가 있으면은 네. 그거 가지고서 나가면 되잖아. 네. 그럼 메카이죠. 이거 제가 네. 이건 내가 비공개 강의 때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제가 상세히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비트코인 거래하는 화폐가 달러랑 유로화가 1, 2등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머지 다 휘지지고요. 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진짜 어? 이 돈 세탁을 한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중국 애들 그 돈 세탁을 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예. 많은 양들 즉 우리나라의 중국인들이 부동산, 주식 그다음에 각종 우리나라 핵심 기술 기업들을 사겠다고 예. 달러를 잔뜩 갖고 들어오는 밤에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증가하니까 예.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서 수출이 나빠진다고요. 예. 그러면 수출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부도가 나서. 예. 우리나라에서.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지. 예. 즉, 지금 이 정권이 자기네들 비트코인 거를 통해 수수료나 어떤 마진 떼먹으려고 하는 행위를 했다가는 예. 우리나라 제조업이 무너지게 되면은 예. 월급을 못 받으니까 가계 소비 없어져요. 개인이 파산하면은 정부가 세금을 못 얻으니까 예. 정부 지출도 사라지겠죠. 예. 우리나라 GDP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한다니까. 우리가 예. 적폐청산이라고 하던 전두환이고 뭐고 독재정권 시절 보자고요. 예. 그때 많이 해먹었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사과박스 왔다 갔다 교환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들이 흥청망청 쓰였지만 그것은 국내에서 쓰였어요. 국내에서 뭐 쓰였지 그때. 그러면서 뭐 백화점에서 뭐 연말 되면 선물 준다고 그냥 선물 세트 막 쫙 하고 막 고기 그냥 쫙 해서 팔리고 그랬죠. 그죠. 그 뭐 농업하는 사람들도 돈 잘 벌었지. 뭐. 물론 그 돈이 부정한 돈이에요. 난 얘기하자. 부정한 돈 맞아. 맞는데 그 부정한 돈들이 막 퍼뜨리면서 어쨌든 낙수 효과라는 건 있었어요. 그죠. 그게 똥물이든 많이든 상관없이 낙수 효과라는 게 있지만 지금 이렇게 돈을 들어오는 돈이 낙수 효과 있는 거예요 지금. 없죠. 개뿔도 없잖아. 이거 증발하고 있잖아 지금. 아 똥물도 그 정제해가지고 먹으면 먹을 수가 있는데. 아, 급하면 그래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물이 아니야. 완전히 고갈돼 버리는 거야. 가뭄이 오잖아요. 예, 예. 이 주들 왜 하냐. 이래놓고 또 뭐라 그래. 흙수저 얘기하고, 청년 실업을 어쩌다. 예. 이런, 아유,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자, 욕 제가 할게요. 이런까지 마십시오. 이런. 이런? 아, 예, 다시. 다시, 시작. 이런. 개새끼를 봤네, 진짜. 제가 그 얘기하고 예. 싶어서.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내가 예. 자꾸 얘기하잖아요. 나는 절대 성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예. 먹을 수 있다. 왜? 아, 선거하느라 돈 많이 줬으면 신세도 좀, 갚아야지. 그래, 예. 근데 공직자 직책은 한정돼 있고 예. 뭐 그러면 뭐 정부 프로젝트를 갖다가 떼줘서 예. 용돈을 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나 다 예. 이해할 수 있다 이거야. 예, 예. 근데 이거는 안 되지. 이건 매국행위지. 예. 응?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자리 잃으면 출산율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짱깨 애들 계속 불러갖고 지금 차이나타운 만들고 한대. 이거 예. 우리나라 지금 중국 땅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죠. 아니, 이래가지고 뭐 기업 지금? 망하고,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 그 자식 새끼들이 심천에다가 그 뭐 한중 합작 뭐 이래가 기술 다 빼돌리고, 그래가 기술 넘겨주고, 그리고 지방 분권 해가지고, 지방 자치경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럼 어찌 됩니까? 그 지방이 그 뭐 전라도는 이제 그거 되겠지. 저 중국 식민지 되겠지. 당연하죠. 이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중국 식민지가 돼도 이미 우리나라 자체 산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중국에게 빌부터 먹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중국인 할래 이러지. 그죠. 야 민주주의 투표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중국인 할래. 제일 먼저 누가 할까? 전라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왜 역사에 의하면 즉 동북공정에 의한 중국인들 역사에만 전라도는 백제사는 중국 땅이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데도 좋다고? 아니, 이게 미쳤다는 거야, 지금. 아, 그러면 중국에 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 전라도 사람들 인육고기 잡아먹기 장기 매매하고. 네. 요즘 한류 때문에 한국산 인육이나 한국산 장기 매매, 이게, 이제 피크를 친다 하더라고. 한국의 애기들, 그리고 한국 여자들이 잘 먹어가지고, 살이 포동포동하되 중국이나 이 북한 애들은 못 먹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썩은 공기다, 이거. 육질이 안 좋지. 육질이 안 좋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수사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을 이 대상으로 한 장기 매매 뭐 인육 이런 게 지금 기승을 이게 급상승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치 경찰 매수해 버리고 지자체 뭐 장들 매수하고 그러고 뭐 또 뭐 돈을 맞으면 이제 지방에서는 또 선거 투표권도 준다면서요. 예. 네. 그러면은 그냥 다 매수해가지고 그냥 필요하면 그 여대생들 전라도 여대생들 잡아 강간하고 그냥 인육 고기 팔고 뭐 인신매 그 뭐야 장기 매매하고.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 메이드 인 광주, 메이드 인 벌교 이래 해가지고 인육고기 팔리겠네 이제 중국.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환율의 변화가 1200, 1090, 1080, 1070 떨어지다가 예. 이게 막 1900, 800막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 환경이 너무 나빠진다고요. 예. 우리나라 제조 못 버티다니까. 예. 더구나 반미를 하는 정권이잖아요. 예. 반미 정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냉장고, 세탁기 다 지금 관세 50% 붙여버리죠. 그죠. 환율도 이렇게 개판인데 예. 관세까지 붙이면 한국 제품 누가 사냐고. 그죠. 이렇게 되면 일제가 다 싸대니까 한국보다. 그죠. 다 일제 사지. 그죠. 일본만 계속 키워주고 우리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제조 무너지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 죽고 IMF 오니까 다시 환율 폭등하기 시작하죠. 이 짓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렇게 환율 떨어지는 속도로 가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오기 전에 이 일이 발생해요. 아, 이거, 뭐, 올해 연말까지만 가도 한국 베네수엘라 되겠구만은. 그니까, 그래서 내가 5년 가면 안 된다는 예. 거야. 이제 청년 애들도 이제 비트코인도 날려먹고 했으니까, 예. 이제 더 이상 감성 외교, 맨날 예. 그 국물, 그 어디 이상한 데서 그 설렁탕 국물 먹고 이런 거, 예. 이런 거에 감동해서 괜히 이렇게 눈물 질질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예.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야. 예. 지금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나. 위기잖아, 위기. 예. 응? 분노하라. 그래서. 내가 이거 구글에 반죽 네모치 뭐냐 보세요. 우리만 나와 우리만. 어? 어디 이거 그러면 얘들이 우리 거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글이 왜냐면 여기 지금 반중이라 안 써 있잖아요. 자유수산물관에. 예, 예, 예. 근데 내가 반중 네모를 검색했지만 구글에서 이게 중국 이 홍콩 얘 빼놓고는 전부 저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수산물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음성으로 반중 네모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구글이 음성도 인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와.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는 왜 반중을 이야기하는 보수가 없냐는 거예요. 예. 아, 얘가 얘기했죠. 공산주의자와 함께 가는 보수는 없다니까? 그죠. 왜?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지, 공산주의 아니잖아. 예. 근데 왜 자꾸 공산주의자들하고 자꾸 이권관계를 결탁해갖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 예. 그거는 보수가 아니지. 예, 예. 왜 우리만 나오냐고 여기 다른 사람들 나오면 안 돼. 우리나라 유명한 우파 칼럼 리스트 다 어디 갔어? 그래 말이야. 왜 안 나와? 응? 이게 문제라니까. 아니 그리고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 박근혜 대통령 살려주세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메아리 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살려주세요. 무죄예요. 누구한테 보면 간혹가다가 아니 저 사람들 허공에다가 대고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어쨌든 간에 이제 예. 거의 결론 부분을 간데 이제 반중 데모를 하려고 해요. 예. 하지만 저희의 이름을 팔아서 하는 반중 데모 안 합니다. 저희는 직접 할 거예요. 예. 직접 할 것이고 준비도 저희가 할 것이고 젊은 애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날짜와 장소 비밀로 하고 움직일 거예요. 예.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해. 왜? 예. 이거 얘기했더니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안 돼. 그래서 예. 2월달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할 때는 제대로 할 거예요. 할 건데, 자, 저희는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 예. 장식 좀 하래요. 저는 예. 태극기, 성조기 몸에 두르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간지가 안 나. 이런 게 더 차라리 낫지. 그지. 이제 모자로 썼지만, 이런 모자라든가, 망토. 이거 만연복장 우리 예, 그 자연사 박물관 예. 그 있죠 지팡이 낫 낫은 어디 쓰려고 이거 들고 있는 거 자연사 박물관에 이거 모가지 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그런 약간 좀 할로윈데이 같은 소품 하키체도 대환영이에요 하키체도 대가리 붙이게 하키체 왜 아이사키틴 때문에 하키체도 대환영이에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방석이나 깔개를 예.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예. 표는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샘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본인들도 재밌는 거 있으면 저희는 뭐 개중국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왜 이제 간지가 안 나 예. 나 이런 거 아 안 하지 촌스러워 지난번에 중국 반중 집회하는 거 영상 보니까는 참새 짹짹 이거야 중국 꺼져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안 해 그렇게 하면은 젊은 애들이 오겠어요 젊은 애들 컨셉에 맞게 데모도 재밌게 해야죠 좌파들만 데모 재밌게 하나 그러니까 한 번은 갔다가 쪽팔려가지고 그냥 왔다 가더라고 안 되니까 예. 왜냐 우리는 얘기했죠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본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 애들한테 그냥 소감이 어땠냐 느낌 개선사항 뭐냐 이런 거 다 벤치마킹 해서 한다고 예. 어떻게 하면 애들이 올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일단 준비는 해보세요 왜 시간을 좀 줄게 내가 봤을 때 2월 9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는 못해 그 박사님 이름 팔아가지고 전부 다 박사님이 한다 해가지고 네. 뭐 시국 성명서 쓰고 뭐, 돈이 필요하면은 정식으로 얘기할 거고 예. 돈 받았으면은 그 결과물을 우리가 그냥 다음 방송 때 공개되고 다 공개해버릴 거예요 영수증까지 왜? 돈 안 땡겨먹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절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잠바 입어야 되고 이어폰 예. 왜냐면 요즘 올림픽 하면서 좌파들이 다 점령해버려갖고요. 사방이 다 걔네들이야. 예. 아마 우리가 하게 되면 홍일점이 될 거예요. 그죠. 거기서 워낙 돼지 몇 가는 소리 하니까 우리의 토크쇼가 안 들릴 수 있어. 예. 그래서 이어폰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안 들릴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어차피 실시간 스트리밍 합니다. 예. 그런 거지. 이렇게 컨셉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사 박물관은 저희 컨셉 제가 옷도 벌써 샀어요. 샀어요? 우리 스텝 멤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거의 7벌을 준비했습니다. 뭐 그런 거. 그렇게 살 거예요. 저도 빨간 스타킹 신어야 됩니까? 이런 건 남자가 입으면 안 돼. 그래서 낫이랑 이런 건 다 제가 알아서 했으니까 예. 모자랑 이게 바로 제가 하는 표어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 표어 뭐 개중국 뭐 중국합 저 이런 거 안 해. 예. 그러니까 이제 간지가 안 나는 데모 안 한다. 예. 간지가 나니 이렇게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아니라 한라에서 만주까지 예. 더불어 만주다. 예. 이런 식으로. 이러면 되겠네. Let's go together, carry 해가지고, 여기다가, 미국, 이스라엘, 한국 국기 달아놓으면 되겠네. 뭐가 됐다 간에 좀 재밌게, 좀 기존에, 그 지저분한 그런 발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재밌게 하란 말이야. 이게 더불어 만주당인가요? 더불어 만주당. 아, 만주 수복 해야지. 그러니까 만주 그려놨잖아요. 예. 오, 요놈의 반도기야, 씨. 오, 여기까지 갔네요. 한반도기 이런 걸 간지 안 난다고 했죠? 좀 크게. 그래. 뭐가 백두까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 군러. 이런 거 좋잖아요. AI 비트코인 트럼프 CEO LTD. 타미플루죠, 타미플루. 이런 거 좀 재밌게 하란 말이야, 재밌게. 예. 나는 평창 올림픽 성공을 기원한다니까 굿럭 그렇죠? 이게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코리안끼리 이런 거 이렇게 좀 하란 말이에요. 이거 자세도 비슷해. 와 이게 멋있어 이게 그렇죠. 이거 제가 일단 샘플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난 이런 식으로 할 거라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고민형 이렇게 동작도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아씨 좀 재밌게 만들려면 웃기게. 신경 좀 쓰라는 거예요. 그건 하면 되겠네. 저기, 우리 오륜길을 갔다가 비트코인으로 5개 하면 되겠네. 준비해놨지. 2018 평슈왕 올림픽. 왜냐? 평창과 평양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평슈왕 올림픽. 평슈왕. 뭔가 중국 발음 같잖아요. 평슈왕. Peace on you. 뭔지 알아요? 뭐예요? 원래는 PEAC. 당신네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해서 Peace on you인데, 이 Peace on you가 발음이 똑같아. 근데 여기서 Peace on you는 뭐야? 네 얼굴에 오줌 갈기겠다.
발음은 같아. 예. 이 발음을 조심해야 돼. 예. 어, 좀 웃기게 하란 말이야, 웃기게. 예. 비트코인 오륜기 이런 거 하고. 예.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예. 아, 그 좀 슬로건 좀 간지 좀 나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좀 이런 의상도 좀 있고. 예. 어? 아, 왜 이렇게 보수들이 칙칙하게 자꾸 하려고 그래. 나 이게 내 이해서 내가 같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면 내 컨셉에 안 맞는다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는 평창올림픽을 나는 정말 성공하기 기원한다니까. 예. 존나게 기대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항상 굿럭을 외쳐주잖아요. 굿럭. 어? 좀 잘해보자고요, 좀. 예. 어? 자, 반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모금을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품은 알아서 준비하라요. 예. 그리고 어르신분들 중에 정말 이걸 도와주고 싶다. 날씨도 추우시니까 그 주변에 카페 많습니다. 예. 카페에 계시다가 그 가끔씩 그 커피를 공수해 주시면 돼요. 그럼 뭐 몇십 잔씩 사가지고 그냥. 그래.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 먹을 거 좀 케이크도, 치즈 케이크도 좀 사가지고. 그럼 커피 안 주시지 말고 저는 티라미수 좋아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주면서 젊은 애들이 밖에서 떨면서 데모할 테니까 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세요. 자꾸 이게 나오죠. 이게 하지 마시고 좀 음으로 양으로. 왜 그래야지 좀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제가 보여드릴 이렇게 컨셉을 재밌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28일 날 모인다고 했나? 아, 28일 날. 예, 예. 6시니까, 저기, 지금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가셔가지고, 지금 신청하십시오. 그러니까, 만원 입금하시고, 거기다가 28일 날 오겠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5시래, 5시. 5시?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시작 시간이 있으나 끝은 없다. 예. 그리고 금요일인가 그렇죠? 예. 뭐 토요일이잖아. 방학, 겨울방학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재밌게 웃기게 패러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뭐 저는 거기에서 오성온기 불질이 있는지도 안 해요. 예. 예? 좀 재밌게 웃기게 하라는 이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시진핑 그 눈 파고 했다면은 페이크에 속았나 봐.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네. 아유 좀, 아 좀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가. 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좀 재밌게 저희에게 대신 꼭 따뜻한 커피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카페라떼로. 아 저는 원래 커피 한 마시가 저는 녹차 뭐 이런 걸로. 크림 듬뿍 올려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보자 이런 겁니다. 네, 여기서 끝났어요. 네. 아 자, 오늘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몇 시간 했나요? 아, 또 2시간 50분. 아유 결국 3시간 채웠네. 결국 3시간 채웠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여러분의 그 비트코인은 다 우리 인이가 떼먹었어요. 예, 저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헌납했다 생각하십시오. 예, 그래서 헌납했다 생각하시고 자, 그 황태 덕장이 있었던 곳이 지금 주 경기장이라더라고요. 예. 당일날 마이너스 한 20도 이상 될 겁니다. 예. 아이고 매. 군럭입니다. 예. 그쵸, 군럭이죠, 군럭. 제자리에서 그 띠뛰기를 졸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기 이명박 저 대통령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요거 파가지고 한번 잘 해보십시오. 네, 이 MB가 깜빵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이가 깜빵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아주 큰 사건 된다니까. 네. 어마어마한 큰 사건.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적제까지 엮어버리면은 민주당 저기 당원들 전부 다 이거 여적제로 그냥 다 죽여버릴 수 있다고. 그럼. 예. 이참에 적폐청산 한 방에 할 수 있는. 그럼 이게 진짜 적폐지. 아 그리고 저기 MB는 할 거예요. 왜냐면 그 뒤에 또 CIA가 뒤에 딱 그래? 거드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자유한국당 분 제발 이거 안 먹었길 기원합니다. 네, 왜냐 네. 이거 먹었으면 큰 아주 부위 될 거니까. 실시간 2200명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2200? 예. 예. 그 이번 주 목금토는 그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가 있으니까는 신청해 주시면 되고. 그래 그 자금으로 우리가 이거 다 시위하는 소품 살 거예요. 예예. 예. 예, 차도 빌려야 되고. 예예. 예. 네. 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28일, 일요일, 저녁 5시, 5시에 우리 오픈 토크쇼를 저기 신촌에 바를 하나 빌렸습니다. 맥주 250병 지금 재놨고요, 냉장고에다가. 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좀 와주세요. 예, 저도 40대다 보니까 좀 생각이 노후화됐어. 좀 더 저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주세요. 우리 20, 30대 청년들 오세요. 어르신들은 그냥 저기 진짜로 오고 싶으면 한 100만원씩 쏘세요. 아니, 그냥 유료 강의 오세요. 공짜는 애들은 이 젊은 애들끼리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 젊은 친구들 술 좀 사주려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10,000원씩 내십시오. 왜냐면 돈을 내야지 저기 사라지고 아니 좌파들이 일부러 자리를 매점매석 해갖고 없애버리는 짓을 하기 때문에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뭐 그거 가지고 뭐 돈 벌겠다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그거 가지고 다 그냥 안주 사고 하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한 번 할 때마다 무료 강연할 때마다 한 2, 300, 한 200만 원 정도 깨지는데 우리가 10만 원씩 이렇게 강의하고 해가지고 번 거,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시는 것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젊은 청년들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응이 뭐 재밌게 해보자고요. 예, 뭐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기 우리 인이 2월 말까지만 하고 내려와. 그렇죠. 우리 말이 맞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아까 네. 누르셨던 분들 또 누르면 두 번 누르면 좋아요 취소돼. 취소되니까 네. 그러고 제가 구독 신청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 요거를 우리가 다운 받아가지고 김정민의 국제전략연구소 유튜브 채널에도 올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꼭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우리 자연산 방법 우린 다 퍼가도 된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 저작권 포기합니다. 네. 이 비트코인 문제는 좀 많이 퍼뜨려주세요. 왜? 이거 젊은 사람들이 봐야 될 문제 아니야 사실은. 전 투자 안 했어요. 그죠? 네, 전 피해자가 아니라고. 나는 그게 옆에서 비트코인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 봤는데도 이게 왜 해요? 이거 모니터도 없는데 PC는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요? 내가 그래 물어봤던가. 늙었다는 증거야. 아니 그리고 껍데기를 다 벗겨놨더라고. 네, 아이고 열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선풍기 막 돌리고. 그러니까. 아니 껍데기를 씌워놔야 먼지가 안 들어가지 내가 덮어졌거든. 열받았을 거야. 아니 남이 장사를 방해해 막 그러니까. 아, 나 그 뭐 비트코인 이야기하는 비트코인 난 뭔지 몰라서.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 뭐 하여튼 굿럭. 굿럭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정말 간절히 성공을 기원합니다. 예. 아, 평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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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리고 저기, 우리 인이, 우리 미의 인이. 네. 밤길 조심하세요. 그렇죠. 굿럭. 굿럭이요, 네, 굿럭. 자,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갑니다. 네. 커트. 네, 빠이빠이.